2023 OWCS 코리아 스테이지 2 오늘 3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심홍수입니다. 심이고요. 옆에 홍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왜 그래 시작부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 맨날 오랜만이래요. 사석에도 만났잖아요, 우리. 아니 뭐 사석에서 만나는 거는 이제 뭐 자주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버워치로는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난 좋아요. 자, 오늘 3주차를 진행을 할 텐데요. 네. 그룹 스테이지 마지막 3주차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플레이인 플레이오프 하고 코리아 끝내고 아시아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팀들 잔여 경기가 두세 경기 남은 상태인데 4위 안쪽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이 형성된 팀들이 있는 반면 이번 3주차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좀 컨텐더 팀들 탑4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행을 하니까 네. 아마 순위 경쟁을 좀 할 거고 5, 6, 7, 8등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스타트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플레이인 안에서 최대한 아마 등수 올리려고 하겠죠. 근데요. 새로운 패치가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난리 났어요 지금. 아우 장난 아니던데요. 네, 특히나 이제 그 퍼시픽이랑 재팬은 이미 그 패치 버전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좀 핫하긴 했는데 일단 그 루시우가 체감이 좀 많이 됩니다. 음흠.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게 이제 딜을 잘 우겨 넣는 뭐 바이올렛 선수 같은 플레이어들은 나노보다도 비트를 빨리 돌릴 수 있는. 저 바이올렛은 제가 예. 그 봤을 때요 메인 힐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죠. 네. 네, 그냥 힐러로 하죠. 그냥 힐러로 하는 게 네네네. 메인 힐러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키리코 하잖아요. 네, 그 옛날에 저희 그 가족 게임 중에 하나 예. 시공의 폭풍 안에 아 예예. 그 아군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서포터도 있었어요. 먼저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컨셉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자, 서쪽 어쨌든 오늘 3주차부터는 새로운 패치로 진행이 되는데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플레이인까지 다 매진이래요 티켓이. 요즘에 그 예매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네, 네. 뭐 그냥 툭하면 그냥 바로 매진이 뜨어버려가지고. 진짜로요. 네. 네, 현장 오시기가 좀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플레이오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전이에요. 오픈이 되면은 아마 공지가 나갈 텐데 플레이오프 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켓 안내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티켓 구매하시고 티켓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습니다. 색깔 되게 유니크해요. 보라색에 이제 하늘색 계열. 근데 이 티켓 색깔은 저는 스테이지 1 때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 기억엔 없거든요. 어쨌든 네,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이번 주는 이 색깔입니다. 그리고 푸나틱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또 티켓이 되겠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중계진 분들 중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자체가 굿즈가 된다. 맞아요. 실제로 이거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서로 트레이딩도 하시고. 나는 전주를 예매해서 왔는데 이번 주는 못 왔다. 트레이딩도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두 장 세 장 여러 개 생길 바에야. 나 지난주 없는데 이거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면 이번 주 있으세요 하면 서로 트레이드 이런 것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네. 또 그 팀별로 사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팀 뭐 이거 티켓 받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맞아요. 네, 네. 충분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거 잘 모아두세요. 혹시 몰라요. 이거 다 모으신 분들 한해서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밑에 이제 곧 바뀌겠지만 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티켓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선수분들께 응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티켓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롭스 이벤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별로 저희가 2시간부터 10시간까지 이게임 아이템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 적에 꽂히더라고요. 다른 보상들도 매력적이긴 한데 저 웨펀참 있잖아요. 그 총기 장식. 네네네. 적의 은근 매력이 있어요. 직접 눈에 보이니까. 네. 은근 그리고 하나가 불리면 하나 다른 거 끼고. 네 맞아요. 또 이제 다른 거 끼고 기분 따라 맞춰 끼고 이러니까 네. 저게 은근 또 많이 모으면 괜찮습니다. 아마 이거 다 모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충분히요. 네. 네. 그래서 꼭 10시간까지 채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도 문화상품권 드롭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100명에게 저희가 문화상품권 드리고 있어요. 뭐 시청만 하시면. 바로 그냥 그 주머니에 넣어드리는 이벤트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은 가져가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틸 시리즈에서도 저희가 프로모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WCS 코리아 스테이지 2 기념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저거 찍고 네. 사이트 들어가시면 돼요. 저거 헤드셋 저 쓰고 있거든요.
아 이거요? 네, 여기 방금 전에 그 지나갔어요. 방금 네네. 지나간 헤드셋 쓰고 있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일단 그 배터리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무선이구나. 일단 충전이 빨라요. 아 이게 그냥 중요하거든요. 네, 한 그 삐빅삐빅 소리가 나요. 배터리가 네. 없으면은 그 다음에 좀 꽂아놓으면 한 3, 40분 뒤에 벌써 한 6, 70%가 차 있는. 벌써? 네. 3, 40분이면 굉장히 빠릅니다. 어, 그러면은 러닝 타임은 얼마나 가요? 꽤 오래 가던데요. 그래도 한 2, 3일 가는 것 같던데. 2, 3일이나 가요? 한 60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야, QR코드 꼭 찍으시고 네. 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순위표 보면서 이야기 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타 디비전의 5승 0패 그리고 크레이지 라쿤도 4승 0패 이 두 팀이 현재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제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플레이오프 라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미 진출이 확정된 팀이다 보니까 남은 일정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뭐 좋은 득실 결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를 노릴 거고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서부는 사실 아슬아슬한 성적에 걸쳐진 팀들 외에는 그래 어차피 프로 가니까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부는요 네. 5, 6등이냐 7, 8등이냐가 온도 차이가 심해요. 이제 플레이인의 스타트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서부와 동부 딱 그 사이 그냥 선 그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5위부터 8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별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뭐 비슷하죠. 게다가 보여진 처지도 굉장히 비슷하고 변수가 있다면 패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현재 포커페이스, 팀팔콘 그리고 푸나티 해적단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확률에 따라서는 남은 잔여 경기들이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두세 경기 정도 되기 때문에 변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VC대전도 어느 정도 좀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경기 수가 두 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 득실보다는 최대한 그 갈피로 승리를 긁어모으자 이런 생각으로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드오션 같은 경우는 과연 전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맵풀입니다. 맵풀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대로 갑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고 네. 변수는 이제 그동안에 나왔었던 많이 간택받았던 맵들에서 이제 패치가 달라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좀 흐름이 바뀌느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맵풀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세 경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포커페이스와 팀팔콘 그리고 해적단과 크레이지 라쿤 올드오션과 푸나틱의 경기 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팔콘이 지금 오늘 경기를 지게 되면 4등도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오늘은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되어 있고 포커페이스도 뭐 마찬가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해적단이 서부로 넘어가려면 오늘은 잡아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뭐 마지막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포커페이스와 팀팔콘 두 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커페이스입니다. 2주차까지 3승 2패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타 상대로 풀세트 접전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네, 사실 스테이지 1 때의 흐름과는 좀 많이 다르죠.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지난 스테이지 1 때 빅4였던 팀들을 나 상대로 유일하게 위협할 만한 팀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나 G라인의 폼이 예사롭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딜러가 터지는 날이면 확실하게 리턴이 오는 그런 팀이 됐고 변수는 패치입니다. 그렇죠. 네, 패치에서 얼마나 좀 잘 이겨냈는가, 살아남았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잔여 경기가 팔콘과 해적단 이 두 팀과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과연 3주차 성적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 팀 팔콘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스테이지 1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어색한 스테이지를 치르고 있는 팀 팔콘이 되겠습니다. 현재 2승 2패 중위권에 걸쳐 있어요. 네. 이게 팔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던 대로 했다가 우승 못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냥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 끝까지 아직 결말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상대적 약팀에게 팔콘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강팀에겐 장점이 좀 많이 퇴색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합류한 해피가 점점 적응을 하고 있고요. 네. 찐 팔콘의 모습은 사실 스토커가 돌아왔을 때 봐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지금 메타가 또 다시 한번 투썸딜 쪽으로 갈 것인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되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포커페이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최세현, 재웅, 그리고 벨로스레아, 심플 픽사까지예요. 이러면 투썸딜 쪽을 좀 이따 포커페이스도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 벨로스레아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이브탱도 다이브탱이지만 여차하면 우리는 레킹볼도 쓰겠다 쪽의 생각도 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포커페이스 딜러라인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세한 제우 그리고 프라우드 선수 이 세 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 하면 떠오르는 게 많은 부스터 인원을 토대로 해서 맵마다 딱 이제 역할을 정해놓고 본인들이 짜임새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현재까지도 또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커페이스 선발 라인업까지 살펴봤고요. 팀 팔콘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커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러면 변화가 좀 있는 거죠. 팀적으로 다시 예전의 플랜으로 돌아온 건데 독특한 점이 있다면 써마지드 선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썸딜을 기용했는데 마지드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준비된 게 있는 건데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필더치유 항상 어찌 보면 고유명사였거든요. 네, 이분은. 맞아요. 자 근데 선발 라인업에서 치유가 일단 빠졌습니다. 마지드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뒷라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스토커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이에요. 사실 딜러라인 쪽에서 프로포스터커 이 둘의 합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를 돌이켜봤을 때 팔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스토커 선수가 계속 나오지 않아서 궁금증을 좀 자아냈었는데 오늘 드디어 등장합니다. 과연 오늘 팀 팔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양팀 대표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 OWCS 코리아 스테이지 2 아나운서 이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커페이스와 팀 팔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경기 시작 전에 각 팀의 대표분들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커페이스 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에서 탱커를 맡고 있는 자스민이라고 합니다. 네, 자스민 선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 팔콘 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팔콘에서 탱커를 맡고 있는 스머프라고 합니다. 네, 스머프 선수도 반갑습니다. 자, 두 팀 모두 현재 순위로서는 안정권이지만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경기들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경기 준비한 대로 잘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준비한 대로 하면 팀 팔콘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스머프 선수는요? 예, 저희가 많은 지난 경기들에서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저희 알고 계시던 팔콘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팔콘으로 이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점이 많은 두 팀이기도 합니다. 우리 포커페이스 팀은 지난 시즌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리빌딩도 하기도 했고 전 시즌에 비해서 이제 선수들끼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개인 연습도 다들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성적이 전 시즌에 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리빌딩도 하면서 보완할 점도 다 보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팀 팔콘은요? 저의 질문이 뭐였죠? 아, 지난 시즌과 이런 점이 달라졌다.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번 경기 스토커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하잖아요.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하경이가 이번 스테이지 2 들어와서 처음으로 경기에 뛰게 되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경이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스토커 선수의 경기 결과에 이제 잘 집중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 스코어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3대 0으로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스토커 선수가 좀 무서워서 3대 1로 하겠습니다. 자, 스토커 선수가 있어서 1점 정도는 빼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팀 팔콘은요? 3대 0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인정사정 없이 3대 0으로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팀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첫 번째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맵도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전장은 리장 타워로 떠납니다. 무난한 일단 맵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패치들이 일단 좀 약간의 약세였던 러쉬 쪽의 조합들을 많이 구현할 수 있는 패치가 들어왔어요. 네. 수호 쪽이 많이 좀 힘을 받았다 보니까 러쉬 계열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양 팀 다 리장 타워 성적을 좀 보면
지금까지 승리가 없어요. 포커페이스는 두 번 플레이했는데 전부 다 패배했었고 팔코는 한 번 플레이했는데 거기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전부 승리가 0이에요. 네. 오늘 이제 기념으로 해서 분위기 세션 한번 해야죠. 아 그럼요. 네. 어떤 팀이든 포커페이스도 그렇고 팀팔콘도 그렇고 이 첫 번째에서 점을 잘 찍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패치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메타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을지 그리고 팀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다를 거란 말이죠. 지금 뭐 일부 코치님들도 그렇고 분석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들어가는 계열의 탱커들은 다 쓸만해졌다. 그리고 디바가 이번에 매트릭스 너프를 좀 먹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과연 어떤 거를 주안점으로 들고 왔느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워낙에 또 쟁탈전장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서포터들의 체력이 깎인 대신에 공격 성능이 좀 높아졌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격 성능이 좋아진 대신에 포커싱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여차하면은 팔코는 만약에 이제 치오필드 조합에서 루머 같은 것도 썼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서포터 조합이 지금 다른 만큼 어떤 걸 준비를 해왔을지 너무 흥미로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폰 시스템도 약간 좀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번에 뭐 웨이브 리스폰이라 그래가지고 팀의 첫 영웅이 죽으면 해당 팀에서 새로운 웨이브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웨이브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제 아군이 죽으면 같이 부활하는 말 그대로 리그룹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건데 강제 리그룹. 네. 근데 뭐 아마 이미 선수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오버워치2 맨 처음에 이제 그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 리스폰이 2초 정도 빨랐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느낌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포커페이스를 향한 하트 돼? 저 뭐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는 오버워치 할 사람이라고 또. 예. 왜 그래? 다 같이 함께해요 우리. 저 밑에 약간 좀 표정이 안 좋으신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함께해요 우리. 그만 좀 얘기해라. 네, 새로운 패치 들어왔습니다. 12시즌도 시작이 됐고요. 네. 자 그리고 고토, 투토, 엎치락 뒤치락. 아무래도 이 두 팀이 지금 중위권에 딱 걸쳐 있습니다. 3위, 4위. 네, 그리고 오늘 경기 승패에 따라서 입장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쵸. 특히나 어쨌든 다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잘해보자였는데 생각보다 우리 수명하고 있잖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볼까가 됐고 네. 팔콘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우리 그 너구리 한번 잡아보자였는데 지금 흐름이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반전을 깨야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두 선수 제우와 스토커 이 둘의 대결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스토커 선수 눈빛부터 오늘 좀 달라요. 네, 눈빛 장난 아니거든요. 도끼가 아주 그냥 네. 그동안 출전 못한 거 오늘 다 풀어내겠다. 네. 자 그러면 그 스토커를 상대로 제우 선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찌 보면 제우 선수가 좀 혜성처럼 등장해서 차세대 딜러로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원체 이제 OWCS에서 경기를 뛰기 전부터도 계속 좀 조명을 받았던 딜러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뒷라인의 대결은 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특히나 팔코는 필더 플러스 치오 항상 이 둘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었는데 오늘 마지드 선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팀적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겠죠. 확실히 이제 기존에 플레이하던 스타일 버티는 형태의 아나분이라던가 유지력으로 승부 보는 형태가 지금 현재 오버워치2에서는 밸류가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콘 입장에서도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추락은 더 높은 비상을 위한 고약일 뿐이다. 그리고 저 초록색 녹색을 장려하라. 이 WC 때 봤잖아요 저희. 그걸 기억하시네요. 녹색을 장려하라. 어떻게 잊어요 그거를. 맴도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녹색을 장려하라. 예, 예. 오늘 대한극장 안에서도 그 녹색을 장려하는 운동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걸 좀 꺾어내는 포커페이스의 모습이 나오게 될지 더 가면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 팔콘스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분위기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스토커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이라서 그러니까 경기를 되게 나오고 싶었는데 이게 어쨌든 팀적인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뭐 전략 전술들 새롭게 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스토커 선수가 잠시 배제가 됐었거든요. 네. 이번 3주차부터 나오게 돼서 진짜 팔콘의 모습을 오늘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포커페이스는 최근에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 경기가 너무 매력적이었죠. 네. 네, 멋있는 뭐 풀세트도 나왔고 마지막에 엔딩까지 정말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 나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네. 이겼으면은 포커페이스 입장에서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아직까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용무타 캐스터님의 멘트가 기억에 나요. 끝!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게 몬타 캐스터님이 중계하실 때마다 그런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자, 양팀의 대결은 이제 첫 번째 세트 리장타워를 향하게 됩니다. 네, 두 팀 다 양팀 리장타워에서 승리가 없었어요. 과연 그 0에서 1로 바꾸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조합도 궁금해요. 예, 결국에는 패치가 바뀌고 나서 OWCS 코리아에서는 첫 번째 경기이니만큼 팀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뭐 그전에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 맵에서는 라이프 위버를 연구하는 그림들도 있다라는 네? 소문도 있었어요. 위버요? 네, 위버요. 왜요? 그 서킬로의 그 긴 구간 있잖아요. 네. 거기 앞에서는 그냥 한번 써본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 그 앞에서만? 네, 앞에서만. 아, 계속 쭉 그러니까 주 메타는 아니고? 네, 원코인으로, 원코인으로. 최대한 이제 많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뭐 안에 들어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페이스와 팀팔콘 첫 번째 세트 리장타워 가보시죠! 파이팅 넘치는 네. 응원이 있었습니다. 조합을 보긴 해야겠지만 마지드는 실제로 리그 때도 간간히 루시오를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요거였죠. 네. 태세 변환이 좀 괜찮네요. 익숙하잖아요. 허계설. 네, 익숙하잖아요. 네, 한잔 해야죠. 자, 시작합니다. 예. 버튼 쪽에 먼저 자리를 잡은 거 포커페이스고요. 조합이 또 빠르다 보니까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나와 일자리를 세팅할 수 있는 기회를 팔콘이 좀 잡아야 되고요. 시간이 좀 들 겁니다. 자, 사이드 쪽에서 일단 제거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벨로트리아가 다시 안쪽 겉쪽 쪽 들어왔습니다. 스머프도 급하게 뛰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요. 천천히 호응이 될 때 겉쪽 박스 줄서 가겠죠. 네. 하면서 반대편 넘어. 쉼플이 스토커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러면 오! 메웠어요, 메웠어요. 네, 필더. 이게 키리코를 잡으면 그러니까 유지력을 막 엄청 무고하는 조합은 아니더라도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자, 스머프가 한쪽 거점 한번 뛰어봤는데 나머지는 바깥쪽에서 포커치! 아, 근데 그거를 잘 메웠습니다. 야, 포커치 되게 좋았어요. 네. 제우가 스머프만 누구처럼 쳐내고 있어요. 이제 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네. 스머프 쪽이 자원이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첫 거점의 주인은 포커페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팔콘은 조합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쪽을 먼저 잡는다기보다 바깥쪽에서 때리면서 힐맨이라던가 변수가 터졌을 때 그걸 굴리면서 틀에 맞게 호응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틀에가 잡혔다 보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네. 자, 팀팔콘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정면 지역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벨로트리아가 한번 찍고 자, 턴을 벌었고 이제는 팔콘의 기회입니다. 본인들이 들어갈 기회가 생겼을 때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런 측면까지 견제를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스머프가 긴급하게 들어와 보는데 공간은 열었는데 이제 바통이 넘어갔거든요. 포커페이스가 이제 이거를 발스! 나도 없었고요. 나노가 와야 돼요. 나노 왔어요. 왔고 필더. 자, 바로 그냥 구구로 들어가면서 아마 팰콘이 열어 해칠 건데 네. 여기 타이밍이랑 맞물릴 거거든요. 블랜 체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제 트레이서, 투 트레이서예요. 자, 비츠까지 올 거라서 이따가 비츠 찍는 게 비츠 찍었어요. 오, 다 받았어요. 자, 그래도 팔콘이 지금 나노랑 원신도 이어갈 건 많습니다. 네. 펄스, 복제 펄스는 일단 없었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원시에분도 지금 스머프가 쓰는데 거점은 넘어간 상태고요. 일단 거점 가져오고도 굉장히 크고 원시에분도랑 복제만으로 지역을 다 깼다 보니까 이거는 포커페이스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원래 빛으로 자리를 밀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요. 지뢰밭? 하지만 어려워 보여요. 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팀팔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더의 나노까지 빼내고 스머프의 펄스 외에는 두 다 소모를 시켰던 포커페이스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복제를 통해서 본인들이 변수를 만들 수만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어나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팀 팔콘이 투 트레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포커페이스 차례입니다. 최세현의 복제가 있는 상태고요. 잘 돌아 들어왔어요. 네. 슬쩍 거점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스머프가 맵으로 오고요. 팔콘도 땅 운영을 잘하고는 있는데 딥라인이 한참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와! 최세환! 근데 교환 봐야 돼요, 이거. 자, 일단 제우가 메우는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서로 일단 에코 넣습니다. 네. 자, 거점으로 와라,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건데 네. 근데 오면 아,
바로 붙이거든요. 야하. 이게 포커페이스가 다른 컨셉이 아니에요. 저점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거기로 오는 건 결국에는 트레 아니면 윈스턴이니까 트레가 없으면 윈스턴이 왔을 때 그냥 윈스턴부터 잡아요. 네. 아, 더 무너지는데요? 네. 더 무너져요? 이번에 다 이어 한다면 끝났고요. 네. 이게 이랬을 때 스머프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어가지고 많이 구도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마제드 브리기테. 네, 안 된다 이거는 결국에. 스머프가 너무 노려지니까 어그로 분석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인 쪽에 변화를 꾀했습니다, 디팔콘. 근데 이러면 여우길 다이브나 이런 거를 거점이 아니라 앞에서 포커페이스가 때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쵸. 그걸 넘겨야 될 텐데요. 근데 넘길 만한 궁이 지금은 마땅히 없습니다. 최선을 일단 케어가 됐고 여기 자고 있어요. 이제 볼이라서 아마 살 거고요. 단단하죠. 이번 다이브터를 넘길 수 있을까요, 팔콘? 이게 원시에프가 나노까지는 가야 되는데 포커페이스가 비트까지 있어가지고 좀 세거든요. 무조건 지금 변수를 내야 되는데 그 전에. 네. 뭐 펄스나 혹은 나노다이브에 1을 내야 됩니다. 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팔콘도 구축이 모인 상태예요. 격차폭탄! 근데 심플 갖고 방금 잡은 데 밸런스래요? 비트 밸류 안 탈 텐데요, 이렇게. 되게 잘 풀었습니다. 맞습니다. 스머프의 템포 다이브에 좀 많이 말렸어요. 자, 그리고 프로퍼. 아, 근데 이게 아나가 간 거는 변수긴 한데요. 왜 점점 넘어갔어요? 포커페이스 길 거예요, 이거. 더 가나요? 궁 캐워야 됩니다, 팔콘 이거. 마지막 턴이라서. 이렇게 뭐 빠져나갔고. 스머프가 거점 터치하면서 원신을 누르고. 그런데! 터져요! 트레일 버전 터집니다! 아, 근데 이러면 이 선수가. 트레일 버전 이렇게 나. 170의 포커페이스가 1라운드를 따냅니다! 이게 포커페이스가 잘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이 잡혀도 우리는 어차피 개개인이 체급이 좋은 조합이다 보니 필더를 노려서 공간적으로 애매하게 만드는 상황을 이번에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마지막에도 필더를 잡아내다 보니까 어? 어? 이런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팔콘 입장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포커페이스가 픽사 선수가 비트를 딱 눌렀을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막 밸런스가 자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밸류가 안 산다라고 말씀을 해줬었는데 비트 밸류는 안 살았어요. 네. 근데 그걸 딜러가 메웠고 너무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최세원이 스킬 활용도가 참 좋았습니다. 아, 한번 뛰고 난 다음에 원시분을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터졌어요. 네. 마지막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2라운드입니다. 아나 일리아리. 자, 그래도 정원은 좀 넓은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버티면서 딜각을 세자가 될 것 같아요. 스머프도 랭킹볼이에요. 3인칭으로 벨로스리아 일단 위치 파악하고 있고요. 네, 포커페이스가 저조합 상대로 대처가 되게 좀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굳이 상대 뒷라인으로 무리해서 뛰어가지고 코트를 태우는 게 아니라 벨로스리아 정도로만 압박을 주고 거점으로 불러들이는. 네. 결국엔 젠탈이니까 거점 먹는 게 우선이다. 이걸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점 주도권은 포커페이스가 갖고 있습니다. 네. 아, 마지드가 프로퍼 쪽 그리고 여러 인원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쪽 안쪽 들어와서 봐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 스머프도 볼이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제우가 일방적으로 스머프만 터트리는 구도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타가 늘어졌을 때 포커페이스가 말라죽을 수도 있어요. 좀 그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볼까요? 제우 후면 잘 들어갔어요. 네, 아까랑은 그림이 달라요. 네. 안 말라죽어요 지금 탈골이. 그리고 이제 쿠나이가 지금 픽사가 잡혔습니다. 네, 이건 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변수가 추가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포커필 입장에서요. 밸런스레까지 터뜨렸어요, 스토커! 이러면 팔콘도 빠르게 감을 잡은 거죠. 아, 윈스턴으로 가니까 제우, 최세한 이런 선수들이 작정하고 스머프만 때려서 잡더라. 그럼 결국에 우리가 거점 터치도 안 되고 어그로도 안 되니까 뒷라인 아나일레리가 힘을 못 받는다 이거였는데 볼이 되자마자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자, 첫 거점 팀팔콘이 가져왔고 게다가 필더에 나노강화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토커의 펄스도 있기 때문에 주도권 자체 먼저 스타트 끊을 수도 있어요, 네, 팔콘이. 포커페이스는 어쩔 수 없어요. 거점 쪽에 힘을 줘가지고 가는 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고. 네. 여우기를 때려 넣는 것도 거점에 가야 됩니다. 여우기 흘리기 가나요? 네. 근데 어차피 흘려지는 포션이 되겠어요. 자, 근데 그걸 메우는 궁이 갑니다. 태양 장결력으로 근데 방울 세이브! 비트까지 이어지나요? 팔콘이 자원 잡혔는데요? 조금 잡혔고요? 에코 잡은 거 큽니다. 자, 최고 역경 빠져나왔고. 자, 벨로가 드리블하고 픽사 비트까지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지뢰 마지막 스머프 다 잡고요! 근데 픽사가 잡혔어요. 좀 더 봐야 돼요. 아, 근데 이번에 볼이 잡혀가지고 충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세원이 복제까지 눌러서 계속 쳐내고 있습니다. 네. 안쪽까지 들어가서 마무리가 충분히 됐죠. 태양 장렬. 이거는 이제 풀리겠죠 곧. 네. 맞아. 나갑니다 최세환. 자, 스타트는 잘 흘리긴 했는데 팔콘이 계산했던 대로 딜 메우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거점 수송이 좀 잘 안 됐고요. 이번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엔 픽사의 비트가 남는 상태로 한타가 마무리가 됐고 40%다 보니까 후패가 네. 할 만해요 한타가. 파이널 레버 찍고요. 마지노 노립니다. 비트 펄스! 이거 첫 번째 폭탄! 너무 깔끔하게 이겨냈습니다. 야, 폭탄이 다 터졌어요. 네.
그냥 빨리 재정비해야죠. 팔콘 방울로 세이브가 됐고, 자 스머프가 정면 쪽으로 밀치는데 인원수가 많아요. 네. 많아요.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뭐 아나 일리아리 좀 맵을 넓게 써야 되는 조합은 쓸 수 있는 영역을 좁혀버리면은 포커페이스가 더 좋기 때문에요. 네. 방금도 선타로 잘 걸었죠. 결국 키리코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도 먼저 때릴 수 있어요. 포커페이스가 파이드래버. 근데 이거는 콜이 살짝 안 맞았나요? 네, 근데 이러면 기회죠. 네. 여기에도 좀 애매하거든요. 눌렀어요? 볼이니까. 야. 이거 해킹해서 보냈어요, 피드를! 아니, 이게 돼요? 자, 어쩔 수 없이 팔콘은 메우는 건데 이게 지금 화력이, 그리고 이제 볼이 와서 이거 안 될 텐데요? 아니, 속도 포커싱 말도 안 됩니다! 네, 복제도 이제 우와! 우와! 플러퍼! 아니, 이게 붙었던 친구가 빠지고 나가요! 아니 그리고 케어가 돼요? 케어! 됐어! 일단 케어 됐고! 네, 이거 그 틀에 가면 틀리긴 합니다. 근데 2단 봐야 돼요. 아, 이거 태양작렬로 밀어내가지고 네. 팔콘이 할 만한 구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깥쪽 케어까지 함께 맞이는! 내 포패도 이거 딱 비트 오면 몰라요. 비트 올 때까지 벨로가 비벼지고 비트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거점이 본인들 거라서 이거 비트 후에 EMP! 그렇죠. 비트 후에 EMP를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비비고 네. 일단 넘어갔습니다. 자 어차피 한번 접자 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차피 궁이 유리하니까 예. 무리하지 말자. 자 이러면 양 다 어느 정도의 궁극기는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EMP. 네. 비트가 커요, 이거. 비트를 넘어가는 그림을 봐야 되고요. 비트. 이걸로 손봐서 보자. 비트 찍고. 네, 화력으로 유지력을 꺾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 글쎄요, 이거는 상황을 봐야겠는데요. 이 싸움 킴팔콘이 전원 처치를 만들어냅니다. 필사가 일단 비트를 누르긴 눌렀는데 전혀 살지 않았어요. 네, 필도 궁으로 잘 메웠고요. 이거 EMP를 봐야겠네요, 결국에는. EMP 턴 이후에 여우길까지. 그러니까 네. EMP가 안 들어가도 조합이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 턴까지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EMP가 밸류가 안 좋아서 드리블이 된다면 여우길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뒤보고 있어요. 네. 최세환. 딜라인만 눌러도 뭐. 자, EMP 준비. 어디로? 근데 그 사이 소터? 간보로드 터졌어요? 네, EMP. 이거 바이러스 붙이고 케어. 잡았고. 근데 이거 스머프가 시간을 많이 벌어줘서. 아니, 힐팩 먹었어요? 예, 약간 좀 늘어집니다. 그냥 이거 포패 비비면서 지원가공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여우길 오면 몰라요. 좀 더 보죠. 여우길 올 거예요, 이거. 심플 98%. 여우길 오! 여우길 따랐어요! 먼저 반쪽에서 여우길! 복제랑 펼치면서 아니면 없습니다, 포패. 돌리고! 할세버스! 재우! 야. 복제도 풀렸고 플러퍼도 마음을 짓습니다, 재우! 끝났네요, 이거 1세트. 아니, 재우가 지금 4킬? 설마? 야, 4킬. 비비림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100대 99%. 결국 1세트 리장타워 포커페이스입니다. 야, 근데 최세환의 솜브라와 벨로스레아의 레킹볼 포커싱이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맞아요. 그리고 재우가 마지막 쓸어담는 그림까지 네. 아주 이뻤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했어요, 앞라인이. 네. 야, 포커페이스가 첫 번째 세트를 따냈어요. 네. 뭐 주고받는 상황들이 좀 많았었고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포커페이스가 1세트를 선취해 냈습니다. 자, 반대로 팔콘 입장에서는 일단 쟁탈이다. 네. 예. 차마 읽진 못하겠어요. 하도 핫했었기 때문에 저 문구가. 네. 야, 포커페이스가 일단 리장타워에서 먼저 웃고 시작합니다. 티팔콘이 어쨌든 스토커까지 넣으면서 진짜 팔콘의 모습을 1세트부터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좀 했었는데 스머프 선수가 일단 시작은 좀 안 좋았습니다. 저 조합의 카운터를 포커페이스가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상대가 볼로 맨 처음엔 이제 윈스턴에서 레킹볼이 되면서 네. 좀 비벼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냥 과감하게 에코를 빼버리고 솜브라를 넣어가지고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았어요. 스머프 잡기, 그쵸. 스머프 괴롭히기, 스머프 죽이기 이걸로 가가지고 탱이 잡히니까 그 다음에 팔콘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좀 좁아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 유연성 있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포커페이스가 1세트를 잡아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솜트 포커싱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우는 날이 갈수록 피지컬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역시 유망주는 모두가 집중하는 유망주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포커페이스가 1세트 리장타워를 먼저 선취했습니다. 1대0으로 포커페이스가 앞서 나가는 가운데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 팔콘이 좀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두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포커페이스의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장타워에서 승리를 따내고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요.
사실 팔콘도 여러 변화점을 주기도 했어요. 시작부터 특히나 쟁탈 맵에서 마지드를 투입하고 투서피를 기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네. 좀 봐야겠는데요. 플래시 포인트, 뉴정크 시티는 충분히 마지드를 그대로 기용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리 아나 조합이 또 많이 나왔었던 맵이기도 해서요. 멤버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쉬는 시간 때 봤어요. 치오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밑밥을 깔았는데 이거를 바로 그냥 칼같이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딱 보이는데 쉬는 시간 때 그냥 모르는 척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네. 방송국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와장창 다 깨트려버렸네요. 미안해요. 원래 근데 또 이제 솔직하게 해야죠. 다 아실 텐데 뭐. 어쨌든 그냥 보였어요. 이게 치오 선수가 어쨌든 투입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플래시 포인트는 그렇죠. 예, 나왔어요. 치오 선수가. 네, 최근에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 퍼시픽이랑 재팬, 특히나 재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뭐 코칭 스태프 분들 그리고 한국인 선수들이 좀 수혈이 되면서 한국스럽게 경기를 하는 팀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미 변화의 태동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아나 일리아리의 밸류가 이거 예전 같지 않다, 좀 느낌이. 네. 너무, 그러니까 루키가 그전에는 물려고 들어가다가 말라 죽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나 일리아리가 못 버티고 무너지는 그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쟁탈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질량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궁이 너무 늦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나일리아리가 철판 깔고 궁 한번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체급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구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굴러갔는데 네. 지금은 좀 그게 안 됐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 세트 뉴 정크 시티로 선택이 됐습니다. 팔콘이 선택한 전장이에요. 그래서 포커페이스는 어차피 플래시 포인트라는 맵 자체는 본인들이 앞에서 했던 그대로 해도 되거든요. 네.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팔콘이 준비해온 거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얼마나 좀 잘 피드백을 해서 메울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패치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루시우 키리코 이 둘의 밸류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속도 싸움인 건데 아우 조로 우와 그림 되게 잘 그리셨네요. 저게 이제 그 장면이죠. 아무 일도 없었다 장면인데 아 요건 또 잘하시네요. 아 그럼요. 전성기 세계의 만화를 잘 알고 있죠. 야. 티켓팅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플레이인까지 전부 매진이랍니다. 거의 그냥 딸깍하면 없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예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취소표 나와라. 취소표도 요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차하면 그 저희가 제작진들한테 얘기해서 따로 빼놓는 자리까지 혹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게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거든 지금 없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저 뒤쪽에 비어있는 자리는 뭐예요? 저기 사실 VIP석으로 좀 빼놓은 자리거든요? 그쵸? 응. 네.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도 녹색을 장려하라. 환상의 필더치오 콤비. 예. 고유명사 필더치오 브리기트가 굉장히 뭔가 트레야 와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표정이 트레야 와봐! 안아 때리고 싶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 둘이 워낙 악명이 좀 높았어요. 일단 뭐 치오도 그 브리기테를 딱 들었을 때 워낙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필더는 살렸을 때 밸류가 그리고 가치가 더 살아나는 선수잖아요. 유지력의 대가들이었죠. 버티는, 빨아들이는, 거기서 시간 낭비를 많이 시키는 그런 드리블의 대가들이었는데 예전에 폼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어쨌든 치오 선수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기존 그러니까 투 서브 딜러 그리고 필더 치오 그리고 이제 스머프 한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팀 팔콘인데 그 팀 팔콘이 예전에 보여줬던 위용을 이번에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시네마틱에 나오는 네, 그 할머님 그림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포커페이스 워낙 요즘 잘 나가고 있어서 예전 포커페이스가 아니에요 이제. 그쵸? 많이 변했죠. 네. 네. 포커페이스도 이제 그 영겁의 시간을 등에 업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딜러 라인 쪽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세화는 뭐 세차한 모드 나올 때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 프라우드 선수는 뭐 컨텐시얼 최고의 히트 스캔이었다가 재우는 또 해석처럼 등장해서 판을 뒤집어 엎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걸 1세트에서 최세한 제우 이 두 선수가 되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포커페이스인데 팀 팔콘은 자 완전체 뭉쳤어요. 그죠.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코리아를 우승할 때 라인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확실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스토커 선수가 최근에는 거의 이제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연습의 시간 자체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끌어올렸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함께한 시간이 많으니까 금방 올라왔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시간쯤 되면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네. 네. 서로 이제 마음적으로도 통할 거고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팀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충분히 잘 알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더 무너지면은 팬들도 엄청 슬퍼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팀 팔콘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현장에 많은 팔콘 팬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세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 여기서 팀 팔콘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1대1 동점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2대0 매치 포인트가 바로 만들어지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경기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세트 뉴 정크시티로 가보시죠. 양 팀이 준비한 두 번째 세트입니다. 팀 팔콘이 선택한 전장이 되겠고요. 코코 페이스가 올려놓고 있는 조합과 팀 팔콘이 올려놓고 있는 조합이 좀 다릅니다. 러쉬 쪽으로 결국에는 귀결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쪽 그 퍼시픽 쪽에서 중계를 하고 계신 9K 해설님이죠? 네, 9K 해설님도 러쉬가 밸류가 많이 올라갔다는 평가들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라인이 달라요. 일단 탱커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오리사와 정커퀸입니다. 퀸은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과 템포를 조절해야 되는 대신에 밸류는 확실하고 네. 오리사는 무난한 선택입니다. 들어갈 때도 리스크가 거의 없고 유지할 때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최상 선수가 지금 겐지인데 이거 프로퍼가 어떻게 쳐낼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잠복기면 다시 뒤쪽으로. 아마 프로퍼 페이스가 사이드 안 쓸 거라 그냥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거 프로퍼가 그냥 벨로를 깎아놔서 못 들어옵니다. 자, 근데 심플도 체력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거점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 도는 턴에 한 번에 들어가서 물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조합의 수준이. 자, 팔콘이 먼저 거점을 잡았고 잠복으로 빠르게 안쪽으로. 아, 좋아요. 안쪽으로. 근데 스마트 스킬 없는 타이밍. 네.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근데 스마트. 잠정하고 근데 와. 야, 죽어라 스머프만 때리는데. 궁까지 추가로 태워서라도 포커페이스는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네. 스머프가 없는 턴이 기회거든요. 자, 거점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커페이스. 네, 팔콘을 비기면서 좀 결투를 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거점 넘어갔고요. 이제 공기가 완성이 된 상태인데 생겨내기! 복제! 바로 풀렸고! 이거 컴퓨터 전에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자, 근데 픽상 프로포를 정리했고요. 네, 유지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웬만하면 될 것 같고 6개를 투자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팔콘이 여기서 뭔가 전투를 낸다고 한다면 유지력 쪽을 태울 만한데 그각이 좀 애매해 보이죠. 너무 잘 숨어있는 포커페이스라서요. 여기 내려오거든요. 여기 필더 맞여오길 거점 먹기가 풀입니다. 치오비트. 네, 이거는 벨로그 변수만 아니세요? 대지차! 너무 잘 긁어 나왔어요. 사륙도 밟는 건 좀 아쉽습니다. 네. 펄스까지 털어내요, 토퍼가. 네. 자, 마지막. 제휴까지 정리를 해내는 토퍼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포커페이스 이득이라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이거 시간 최대 태워야 돼요. 이거. 네, 늦게 잡아야 돼요. 네. 언제까지? 자, 초계산했네요, 이거. 이번에 바뀐 리스폰 시스템 때문에 최대한 말리게 하려면 오래 잡아야 되거든요. 예. 상당히 늦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선템포 가는 판단.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포커페이스가 거점을 빨리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한타가 늘어져가지고 본인들은 궁은 다 썼고 상대는 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해요. 둠은 있잖아요. 둠이에요. 강제로 개선하겠다. 용검과 제후의 궁이면 충분하다. 네. 이거거든요. 자, 살짝 드리프트 하면서 측면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불러놨고요. 용감! 드리블! 용감! 터치 좋아요. 네. 근데 결국엔 이러면 제후가 해야 되거든요. 이 다음. 근데 제후가 궁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둘이 나갔어요? 궁각 안 나와요, 이거. 제후 나갔어요. 드리블 너무 잘했죠.
자, 이러면 첫 번째는 티팔콘이 먼저 점수를 먹습니다. 발로가 둠피를 계속 하나요? 이거 비비기 위한 용도였을 수도 있어서 보긴 해야 될 텐데 퀸으로 다시 바뀐다 그러면은 비비기 위한 용도가 맞습니다. 네. 가네요. 두피스트. 네, 이러면 이제 아 오리사. 네,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서 퀸을 했을 때 퀸 겐지를 했을 때 본인들이 1획으로 그어야 되는데 다이브가 안 되다 보니까 깎였잖아요. 네. 네, 이러면 컨트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벨로스베아의 오리사예요. 네. 잠보.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제우가 어그로 끌어준 사이에 지길이 돼야 되는 거. 자, 근데 모여 있는데 펄스 안 들어갔고 어제 터졌어요. 제우가 갔네요. 이러면 어려워요. 야, 붙진 않았지만 전단지를 갔습니다. 네. 자, 다음 턴으로 접었다 포커페이스는 들어갈 거고 칼코는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결국 조합이 미러선이 됐고요. 이거 여우길로 비트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싶은 포커페이스가 될 거고 팔코는 그거를 스머프 프로포로 틀어막은 다음에 최대한 떼어야죠. 하다못해 필드공을 돌리는 나타를 만들 겁니다. 네, 치오 조심해야 돼요. 치오 조심해야 돼요. 두창 맞아가지고. 네. 포커 시간으로 잘 죽었어요. 여우길 빠져옵니다. 픽사가 잡혀요? 근데 픽사 잡는 건 큽니다. 네. 이러면 비트 들고 있는 픽사거든요. 그냥 옥자로 먹겠는데요. 이거는 안 돼요. 예, 성립이 안 됩니다. 아, 이게 벨로스레아 붙창덕에 좀 쉽게 들어온 편이었는데 너무 잘 떼어막았는데 스토커가 하드캐리했죠? 네. 아우, 쌍기사였어요, 그리고. 네. 든든하죠, 쌍기사는. 야, 이거 위쪽까지, 어휴. 이러면은 원론적으로는 3대0 사이즈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그냥 팔콘의 흐름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포커페이스가 궁을 빼먹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여우길 때문에 그렇고 플래시 포인트의 특성상 먼저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 번만 우리가 거점에 가져오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드의 궁을 여기서 못 빼고 가는 게 커요. 자, 여기서 그냥 비트랑 스머프 궁 교환하고 여우길 남길 팔콘일 거라서 네. 궁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포커페이스. 궁 하나 더 많습니다, 팀팔콘. 네. 자, 날려봤지만 다시 한 번 더. 비트. 예쁜 비트로 받을 수 있고 펄스. 궁은 잘 먹었어요, 배로세요. 대제창 없었고요. 아, 답변해! 네, 유지력 차이가 나가지고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역 대제창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가 픽사까지 보냈고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궁을 소모를 했지만 궁을 못 뺐기 때문에 포커페이스 입장에서 변수를 못 내면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최세한 혼자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대0 티팔콘. 자, 이제 이래서 앞에서 3대0 사이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점에 간 다음에 여우길로 먼저 그냥 거점에 먹어가지고 60%대 넘긴 다음에 상대한테 너네 먹고 싶으면 궁 태워라. 그 다음에 치어 비트 돌려서 비트로 끝내면 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깨려면 누군가 뭐 해야 돼요. 벨로가 찍어서 스킬 빼고 제우가 펄스로 뭔가 하든 심플이 쿠다이로 누군 잡든 슈퍼플레이 뭔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변수 킬들 흐름을 깨는 슈퍼플레이를 누가 못하면 여기서 2세트는 가요. 3대0으로 네. 끝낼 수 있어요. 예, 이럴 때 영웅이 나와야죠. 그래야 이제 그 게임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팔콘은 이거 안정적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3대0이에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팔콘은. 네. 네. 이론대로만 가면 아! 퍼퍼가 먼저! 심지어 여우길이 남는다? 오케이, 땡큐! 그냥 이번 세트는 우리 거다. 안 써도 돼. 아, 그럼요. 다음 턴에 쓰면 돼. 네, 벨로도 떨어졌고요. 제우가 변수를 내긴 했지만 벨로스레아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점 힘을 못 내서 이건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요. 네. 만약에 벨로스레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해볼만 했죠. 네, 스토퍼가 갔다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해볼만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여우길이나 복제를 뺐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말씀드렸던 대로 가는 겁니다. 포커페이스가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라서 심지어 변수를 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심플의 궁으로 궁 많이 빼기. 궁이라도 많이 빼야 돼요. 근데 그게 네.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대의 실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면 너무 어렵습니다, 포커페이스. 자, 그러면 포커페이스는 심플에 여우길 하나로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필드가 먼저 여우길 깔고! 자, 퍼센트를 올리는 거 이거 실패! 아, 실패 잡혔어요! 대세한도 정도랑 같이 갑니다! 자, 쇠길러는 복제죠. 거의 다 비트를 당겼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 이제 팔코는 뭐 할 거냐? 앞으로 당겨! 비트 다이브 해버려 하고 그냥 뭉개버리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그 즉시 3대요. 그 즉시 3대요. 자, 혹은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받아쳐도 됩니다. 뭐 선택은 본인들 마음대로 해요. 어쨌든 픽사만 뭉개버리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마인드로 하면 되거든요. 앞에서 쓰든 네. 뒤에서 쓰든 선택지예요. 딜라인만 잡으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이. 네. 과연 포커페이스가 비트를 흘릴 수 있느냐? 흘리면 더 가고요. 97, 98. 못 흘리면 끝납니다. 일단 비볐고. 일단 터치는 됐어요. 네. 근데 트레가 스킬이 없다라는 거는 스토커가 불리하다라는 거고 그럼 이 비트 다이브터를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자, 픽사 비트는 곧 와요. 자, 언제 써요? 곧 오거든요. 언제? 흘려질까봐 오라는 건데 이런 마피트 상황까지 가는 건가요? 네. 거의 와요, 거의 와요. 포커피트 시간 잘 벌고 있어요. 네. 진짜 잘 벌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네. 자, 마피트 상황 이거 왔어요.
왔어요. 일어나. 비트. 자, 턴비트. 맛비트. 자, 후비트 이때는 최재환이 뭐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독재 오리사. 오리사. 대제창 스머프. 오늘 스머프. 스머프. 송철관 철관 철관 철관. 와. 복합 페인트 잠깐만요. 우리 이걸 와. 야, 이 분이 맞추는 것도 대단한데. 아니 이게 팔콘 입장에서 보람들이 끌려질까봐 베스트로 최대한 끌고 끌고 들어오는 거 서비스 빼고 간 건데. 야, 그거를 복합페이스가. 근데 이런 걸 한번 만들면요 흐름이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까랑 달라요. 네. 왜냐면 심플에 여기도 더 빠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벨로스레아나 심플만으로 떼우면 이제 비트가 빠른 상태로 다음에 가잖아요. 최고의 가성비. 그러면 이제 풀 플래시 포인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 다음 싸움 진짜 중요합니다. 스머프가 네. 한번 파일드라이브 찍고 벨로스레아가 들어갑니다. 파일드라이브! 황가식! 방울 빠졌어! 방울이 근데 이렇게 빠지면 못 들어가거든요? 아, 결국 잡았어요. 네. 자, 속도 템포가 죽었고 팔콘이 죽었고 똑같 맞고요? 또 팔콘이? 자, 이러면 이의 교환인데요? 벨로가 그냥 아! 아! 이거를 그냥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파이트 아, 이거 풀컴패즈 너무 아쉽겠네요. 이게 견적이라서 궁합 끼려고 했었는데 야, 그 와중에 빨렸어요 그냥. 그리고 스토커 벨로가 터치를 하고 여우기를 깔고 변수를 봐야 될 텐데 네. 아,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3대 0 피팔컨 1대 1 동점입니다! 아, 야, 이거 너무 아쉽겠네요. 네. 야, 스토커가 돌아왔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 스토커가 많은 걸 해냈어요. 네, 결국엔 스토커 선수가 또 저런 클러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스토커 선수를 이제 계속 찾으셨죠. 그런 장면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본인의 진가를 이번 두 번째 세트에서 제대로 보여준 스토커. 결국 팀팔콘이 스코어 3대 0으로 만들어내면서 2세트를 따냈습니다. 동점입니다. 네. 반대로 포커페이스도 전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기서 본인들이 진짜 궁을 아끼고 정리하는 구도가 됐다면 네. 흐름이 정말 풀 꽉을 채우는 플래시 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최선의 선택을 좀 했었던 거라서 확실히 이제는 포커페이스도 무서운 팀이네요. 거점 스코어는 3대 0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간 과정들을 봤을 때 굉장히 치열한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세 번째 플래시 포인트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한 번 변수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서부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발판까지는 마련해냈었는데 또 다른 변수를 스토커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맵 선택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러쉬류 중에서 가장 무난한 오리사 쪽을 팔콘이 선택을 했고 또 그리고 팔콘 같은 경우 옛날부터 오리사 조합을 많이 좀 선택을 했다 보니까 그쵸. 저쪽에 이제 스킬 배분이나 컨트롤 이런 것도 좀 잘 되는 걸로 보여가지고 오리사를 못 꺼내게 만들던가 혹은 본인들이 쓰고 싶었던 정커퀸이나 윈스턴 이쪽을 기용할 수 있는 레킹볼까지도 포함해서 그걸 기용할 수 있는 맵을 가는 게 포커페이스한테는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3세트로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스코어리스엔 1대1 동점. 이제 이 두 팀의 대결은 3세트 블리자드 월드로 향합니다. 오. 야, 근데 블리자드 월드를 포커페이스가 꺼냈다라는 건 프라우드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블리자드 월드에서 트레 에코가 많이 기용되는 그림들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자주 익히 기억하는 거는 두 번째 이제 시즈 탱크가 있는 넓은 지점에서 히트 스캔이 쏘는 그쵸. 그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조금 고지대에서 쏘는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포커페이스도 한번 일격을 크게 맞았습니다. 네. 거점 스코어가 3대 0이 나왔었거든요. 뉴 정크시티에서. 그죠. 아마 포커페이스가 느끼기에는 아 저거는 3대 0이 나올 만한 구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 또 명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야, 역시 교체가 있네요. 네, 프라우드 선수가 들어오면서 제우 선수 대신에 들어오면서 3세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프라우드 이런 팔콘을 봐야 돼요. 해피가 들어오냐. 아 원래대로라면 해피가 들어오는 게 맞죠. 그렇죠. 히트 스캔을 쓸 수 있는 맵이니까. 근데 과연 오늘 기용을 할 것인가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정통 히트 스캔 영웅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나오네요. 해피. 이러면 그냥 양 팀 다 전공법대로 가는 거고요. 네. 히트 스캔을 넣어놓고 플레이를 하다가도 뭐 이제 좀 꼬이면
메인 딜러들이 사실 트레가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맞아요. 원래 트레는 메인 딜러의 영역이었다 보니까 다 돼서 트레 에코 쪽으로 선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한빈 선수 들어왔네요. 이러면 시그마 쪽을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한테 계속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영웅폭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영웅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넓기만 해서는 안 돼요. 넓고 깊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야흐로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깐만 이게 2018년이요? 그때 이제 프로핏 선수가 겐트 모드되는 이도류라고 평가를 받던 그 시절. 예, 예. 그때는 썹딜이 겐즈를 하니까 메인디 트레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썹딜이 트레를 하고 겐지 플러스 히트스캔을 하니까 그 시대가 이제 좀 지났죠. 그렇죠. 네. 마지드 선수도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팔코는 3명 교체예요 지금. 이러면 팔코는 약간 수동적으로 하겠네요. 한빈 선수 세워놓고 약간 포킹 형태로. 그렇죠. 그럼 프로퍼 선수가 사이드를 마킹하는 뭔가를 하면서 우리는 맵을 좀 크게 쓰겠다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빈이 중간에서 아버지처럼 든든하게 딱 서 있고. 네. 얘들아 쏴!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반면에 포커페이스는 이제 프라우드 선수만 교체가 돼서 들어와서 다른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 구성을 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픽사와 벨로스레아의 역할이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포킹하는 형태보다는 공격적으로 좀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자스민이라든가 카루가 들어왔을 때는 똑같이 세워놓고 맵을 좀 길고 넓게 쓰겠지만 지금은 아예 그냥 우리가 여차하면 뛰어들어갈 수 있는 형태까지도 구현을 해놓은 로스터다 보니까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블리자드 월드 좀 다른 형태의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요. 양 팀 다 어떤 식으로 준비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팀 팔코는 3명이나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 3명이 교체가 됐다는 소리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완전히 앞선 세트와는 다른 느낌의 조합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저기 어제 저 중계했는데 민부탈씨 아니에요? 민부탈씨 안녕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면 이런 재밌는 분들도 또 뵐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매력이거든요. 아니 오늘 뭐 다 같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가지고 네. 그 여기 지금 잡히진 않았지만 일루전님도 오늘 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에요. 네. 네. 아 저기 옆에 있어요?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아 저기 있네! 옆에 카메라 팻! 카메라 팻! 옆에! 카메라 팻! 아 너무 팻! 아니 덜 팻! 덜 팻!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잠깐만 옆에 또 아이치예요? 같이 오셨구나. 아 요새 OWCS와 함께 하면서 네. 그 월클 아이돌이 되고 있어요. 아우 네, 장난 아니에요. 뭐 현장에 와서 그렇지만 그 네킹볼은 그 솔랭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왜 저 아이는 볼을 할까? 솔랭 말고요. 그 항상 팀으로 구성해서 예예 예. 합을 맞춰줄 수 있을 때 그때 네킹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예. 예. 자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이 되겠고요. 양팀의 1대1 동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여기서 3세트 승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흐름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특히나 이제 확률적으로 3세트를 잡은 쪽이 승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네. 프라우드 선수가 들어오니까 바로 이 치어풀이 나옵니다. 프라우드 화이팅이라고. 또 프라우드 선수가 그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터져주는. 네. 뭐 위도우도 위도우지만 히트 스캔으로 좀 해결해주는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프라우드 선수도 한 번 긁히기 시작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긁히거든요. 야, 뭐 옛날 유니폼. 근본 포커페이스 시절 그 유니폼. 그 포커페이스 그거네요. 오, 야, 저것도 그 가볍게 이기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야, 저렇게 부위까지 완전 찐팬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자, 포커페이스도 경기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라우드 선수도 모니터 만지면서 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저게 그 은근 그 살짝 돌아가면 또 맞던 게 안 맞아요. 네. 이게 왜냐면 저도 이제 히트스캔 유저다 보니까 저도 정해져 있어요. 예. 우측으로 35도 틀어놓고 합니다. 그거 쟤요? 네, 쟤요. 아, 쟤인데? 테이프 붙여놨어요. 아, 이게 요즘에 하도 안 맞으니까 이게. 아, 여기 또 세팅홍이 있었네. 막 자 같은 거 막 잰다는 거 아니야? 아니, 각도기 막 이런 걸로. 자로 재는 건 아니고 이 돌아간 각도 대충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밑에 바닥에다가 네. 이 선이다. 여기서 어긋나면 너 총 안 맞는다. 예. 그 조준점이나 바꾸지 마요 맨날. 원래
그 이제 못하는 사람이 장비 탄 많이 하고요. 아니 오치 안에서도 좀 맨날 바꿔가지고 공에서. 네. 네, 요즘에는 검은 도트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잘 안 보이는 거. 자, 1대1 동점 상황에서 이제 양 팀의 대결은 3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매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3세트이기도 하고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좀 빠른 템포로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조합을 쓰다가 맵도 커졌고 조합도 좀 그럴 만한 형태가 될 수 있어서 흐름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양 팀의 준비된 세 번째 세트로 가보시죠. 자, 중요한 중간 단계 세트 3세트로 들어왔습니다. 조합이 포커페이스 저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공간을 다 틀어막고 프라우드 프리딜로 가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네. 자, 팔콘의 조합이 체급 자체는 굉장히 세거든요. 그냥 아예 방벽 쭉쭉 밀어버리면서 해피 딜각 주고 그걸로 가는 해결하는 조합의 형태라 버틸 수 있을지를 봐야 돼요. 생각보다 방벽의 차이는 꽤 심하죠. 히트 스캔이 느끼는 압박감이 좀 있기 때문에 포커페이스가 저 조합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디바로 가네요. 한빈의 디바? 해피의 위도? 네, 이거는 한번... 잠깐만요. 아마 심해 정도만... 네, 심해 그대로 가나요? 그렇죠. 네, 들어있어. 자, 근데 이러면 팔콘도 라인을 길게 빼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게 옛날 캐서디면 모르겠는데 지금의 캐서디면 이건 들어가겠다라는 거... 오! 솜? 잠깐만요. 이거 그건데요? 레킹볼? 저 아이가 볼을 했구나. 빵끝 웃어야겠구나. 대체 왜 내가 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느끼게 해보자! 때려주마! 일로 와라! 해킹해주마! 어디 한번 와봐라! 내 보고 있는 건 애쉬! 네, 어차피 올라갔으면 다음 타자 누구! 다음 타자 야타! 누구든 보통밖에 돼 있어요! 때려라! 때려라! 어이구야! 때립니다! 네, 전화구 제대로 꽂았네요. 네. 네. 자, 이러면 이 싸움은 끝! 그쵸. 이게 레킹볼 현실판이죠. 아군을 보호할 수 없는 절망감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외곽 쪽에서 뭐 싸움을 다 이겨버렸어요? 네.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밸런스레아. 그쵸. 이게 조합이 유지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볼은 살았다 보니까 딜라인이 한번 흡수할 수 있는 아나브리 형태로만 바꾸고 볼은 터치하는 것 같아요. 역시 밸런스레아. 자, 다시 포커페이스 거점 쪽으로 자리 왔습니다. 걸리면서 찍고 여기까지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체력! 안 써도 되겠는데요? 네, 볼이 터져버려가지고. 네. 아끼고 잘 맞습니다. 네, 안 써도 됩니다. 자, 필더의 여우기를 아낀 상태로 가요. 이런 상황 볼 빼는 게 맞거든요? 예. 네. 그죠? 밀치고. 그죠? 예. 네. 네. 방벽이 있어야 돼요. 아마 한 번쯤은 이제 품어줄 수 있는 예예예 예, 예. 이 거름망 역할로 아마 드립을 해주면서 화물 오이딩하고 프라우드의 딜과 열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네. 그쵸, 이게 상황이 안 될 때는 뺄 줄도 알아야 돼요. 솜브라는 고통이에요. 아, 그럼요. 네. 이 해피 솜브라 이러면은 윈스턴을 패스하는 방법도 팔콘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 다 찍어주고 있고요. 이쯤 최소한 털 수 있어요. 근데 팔콘 궁이 워낙 많아서 지금 네. 그냥 막말로 화물에서 전투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물은 좀 허용을 한 상태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포커페이스는 네. 자, 밑으로 드립을 니네가 와라. 근데 이게 포커페이스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요 어쨌든 홀딩은 되고 있지만 프라우드 밸류가 안 사는 게 지금 뛰어요! 포커씨! 프라우드! 쉽지 않아요. 야, 순간적으로 속돈에서 프라우드 잡아먹기. 네, 이거 밸류를 살리기 위한 나노고요. 나노 피트 여길까지 태울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로 태포 이어서 끊어놨어요. 근데 서머젠 야, 근데 이거 잘 쪼갰어요. 그냥 이게 선템포로 그냥 픽사가 직결까지 올리고 진영을 그냥 쪼개놓은 거라서 팔콘이 원하는 대로 못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좀 끊어놨다. 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게 팔콘이 진영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대 지원가공을 다 뺐기 때문에 다음 턴에 해피 EMP에 여우길 다이브면 본대 터뜨리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2층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물은 전진이 되고 있고요. 요게 메인이에요. 이번 한 탈의 포커페이스가 흘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요게 좀 세거든요, 지금. EMP에 여우길에 군가 빠진 게 좀 아파요. 2층까지도 함께 덮어줄 수 있어요. 친구를 EMP! 아, 다시 한 번 더 플라우드 포커싱! 어, 근데 좀 애매해요. 덮기거든요, 이러면요? 여우길까지 눌러요, 그래서. 애매해요. 드립을 되고 있어요. 이 다음 봐야 돼요. 이 다음 봐야 돼요. 이렇게 이거 버티겠는데요? 버텨요? 드리브 좋아요. 자, 하나 잡았는데 봐야 돼요. 벨로가 지금 원시의 분노가 남고 유지가 되는 게 커요. 자, 그리고 프라우드 앞에도 보냈고요. 네. 터치, 터치 신경 쓰면서. 아니, 드리브 좋은데요? 여기서 비빕니다. 네. 여기서 비벼요. 이거 못 밀어요. 맥카퍼. 와, 이거 벨로랑 최소한이 너무 잘했어요. 아, 포커페이스. 네. 이게 아나를 잡긴 했지만 리스폰이 가깝고 어, 이건 가겠네요. 네. 갔어요. 윈스턴이 최대한 스킬 배분을 하면서 본인이 오래 살아가지고 반댔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콘이 궁극기를 썼을 때 한 방에 뭔가 터트린다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2층에서 분산이 되게 잘 됐습니다. 포커페이스는. 어? 손불 없다. 보래야지. 자, 볼게요.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손불 하나만 없으면 돼요, 사실. 오, 충분히 또 오래 버틸 수도 있고 팔콘이 집중 화력이 강한 조합은 아니라서 레킹부터 좀 어렵거든요. 밥! 오! 네, 일단 밥이고 리스폰이 가까워서 시간은 좀 법니다. 네. 밥 끝나고 가자는 생각이 네요. 이게 지금 팔콘은 연달아서 프라우드 선수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위도우. 위도우로 위도우 보고 나머지 싸움으로 가자. 근데 이거 이대로 가면 이거는 제 생각에 추가 시간인데 네. 트로퍼가 뭐 하나 해야 돼요, 이거. 그게 아니면 해피의 샷. 그게 아니면 포커페이스가 이거는 추가 시간까지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여기서요? 네. 아, 근데 프라우드! 야, 도리는 도리는 프로포즈 잡았어요. 야, 사실 프라우드도 그 프로라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프로포즈를 잡아냈고요. 최세원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나블이 공을 못 뺀 게 지금은 좀 유효타가 되고 있고요. 어? 해피! 이런 거. 저런 게 터지긴 해야 돼요, 저거. 이런 거. 그리고 1킬을 냈고 위도우가 유지된 상태에서 프로포가 왔을 때 펄스! 그래서 매우는 펄스 없어요. 근데 턴 빠져 또 이러면 기회적 팔고 저기서 출시에 태양 장렬까지 앉겠습니다. 핵심은 나노입니다. 네. 나노로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라. 나노 픽사 생각보다 프로포페이스가 군대분을 아니 해피! 이런 게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나노 끝나는 전에 보유자고 있고 픽사가 터지면 위험해요. 픽사 잡혔습니다. 네, 이러면 그냥 완력으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고 프라우드 마킹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 1배까지 넣어주면서 벨로스레까지 한빈이 정리를 해줬고요. 그 뒤쪽에 있는 시플까지 마저 잡아냅니다. 해피의 두 방이 컸죠. 한 번은 그 상대편 하나를 잡아가지고 최세환이 무리하게 만든 턴. 그 다음에 붙이는 한 방. 그 딱 두 방 때문에 밀었어요.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거는 추가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밀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해피의 샷이었잖아요. 네.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프라우드도 뭔가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젠브. 안아야 한다. 야타끼리의 싸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마지막도 그렇고 심플도 그렇고 한 야타하기 때문에 특히나 모아쏘기 이런 부분에서 그쵸? 위도우는 위도우끼리 하고 트네가 견제하는 거를 야타로 커버하고 막 이런 식의 조합이라 네. 이쪽에서 벨로스레아가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뢰밭 깔아놓고요. 지뢰밭이 좋아요. 이렇게 빠졌고 근데 이게 한빈이 코스트를 여기다가 요렇게 쓰게 되면 직군이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위도우끼리 대결! 대결! 위도우끼리 대결! 그리고 잘 던졌어요. 드립을 댔고 덕분에 한빈이 저기에서 씨름해준 덕분에 나노가 왔거든요. 네. 이번 턴에 그러면 나노랑 같이 크로퍼를 넣어서 밀어내는 여기를 밀어내고 직접 넣은 다음에 해피딜강 열어줬을 때 한 땅을 봐야 돼요. 그리고 2층 자리를 포커페이스가 먹어서 일단 앞으로 지나거든요. 어제 벨로스레아가 벨로 지켜요? 잠깐만요. 이거 일단 보죠. 자, 네. 지키나요? 지켜요? 오! 야 잠깐만요! 잡긴 잡았는데! 이만하면 픽사가 집결이 와서 잡고. 그리고 리필을 막아서 요하. 어 근데 프로포 잡고? 아 근데 그래도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컸던 게 뭐냐면 벨로가 적응형 보호막을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심플 뒤쪽에 쉴드를 다 받아서 살았어요 지금. 단단하다. 옛날의 볼과 다른 점. 내 보호막을 소위 이제 나눠 쓸 수 있다. 이게 너무 좋거든요. 자 시간이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초! 이거 집결이 좀 부담되겠는데요. 초월도 초월인데 예, 직결 픽사를 뚫어낼 만한 게 지금은 없어가지고요. 일단 붙었고요. 네. 추가 시간, 근데 궁이 많아요, 포커페이스. 최세환이 필더 써마제드 보내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네.
자, 그러면 해피가 쏴줘야죠. 해피가 할 수 있나요? 아유, 너무 아파요, 근데. 아파 때문에. 예. 쉽지 않아요. 잠깐만, 해피 해요? 10회 다 보냈고, 이 다음 건 초월! 아, 근데 최세환이 너무 잘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해피! 자, 이거 포커페이스는 뒤로 빠질 겁니다.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잡히긴 했지만, 지뢰받은 초월이기 때문에. 겉점에 밟아야 될 때 뒷라인에 터트리는 구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끝까지 가느냐 막느냐입니다. 자,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3분, 3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2.82m. 거쳐! 잘 밀어냈어요. 결국 이렇게 마무리. 2점으로 끝납니다. 네. 지뢰밭도 영리하게 잘 깔았고요. 그래도 앞에서 끝날 뻔했던 거를 해피가 두 번. 네, 두 번. 아, 근데 거점을 밀어낼 때 점수를 먹을 때 항상 해피가 있었네요. 그렇죠. 결국 해피가 네 번 한 거죠. 네. 네. 2점 먹을 때도 두 번 해줬었고 마지막 여기까지 끌고 갔던 것도 사실 뭐 2점에서 끝나긴 했지만 3점 같은 2점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프라우드도 좋은 샷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아 요게 여기 타이밍이 컸어요. 네. 저기서 밀었어야 됐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해피가 키를 잘 보여줬고요. 그래도 화물에서 좀 쳐내는 모습이 나오면서 강제 C9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포커페이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요걸 계산하고 멘트가 안 들어갔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예. 아 이거 커피도 못 마시겠네. 다시 내려놔야겠습니다. 예, 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일단 선수들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자, 여기는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쪽인 것 같아요. 맞나요? 탈콘인가요? 틀렸습니다. 포커페이스 쪽이랍니다. 액션은 뭔가 한민 선수의 키보드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해피 선수가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많이 이제 함물 갔네요 이제. 아. 예, 옛날에 적중 잘 됐었는데 버스 상황 나왔을 때는 뭐 이제 PP에도 메타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메타가 변한 거죠. 포커페이스 벨로스리아 선수 쪽이랍니다. 지금 뭐 사운드 쪽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금방 해결돼요. 네. 예. 사운드는 진짜 금방 해결됩니다. 지금 저 이게 헤드셋 만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퍼즈 학과의 이제 심 교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의 확실합니다. 딘 것들이 따로 있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네트워크 이슈. 예예 예. 혹은 PC 이슈. 예예. 예. 아, 그리고 물병 이슈. 아, 물병 이슈요? 그리고 토일렛 이슈. 요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게 토일렛 이슈예요. 아, 그렇죠. 예. 예. 토일렛은 보통 해결하고 오니까. 근데 토일렛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 가지고 긴 것만 아니면 됩니다.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적인 부분들이 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콜이 왔을 때는 그때는 좀 입을 털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들어오셨네요. 근데 뭐 그 사운드 이슈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셋톱 박스라 그러죠. 그래서 마이크와 헤드셋이 연결되어 있는 박스를 살짝씩 이제 그 그렇죠. 만지고 저 체크하고 오케이 오케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장하십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제작진분들 지금 퇴장을 하셨고요.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 문도 닫혀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확실하네. 아, 문 안 닫히면 안 돼요. 소리가 다 새나가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자세를 딱 잡으면 지금 오케이. 알고리즘인가요? 봤죠? 예. 네. 확실하네요. 거의 딱 그거였어요. 아나의 힐맨이 들어간다. 윈슨 트리가 뛴다. 킬이 난다. 이긴다.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딱딱딱 뭐가 있거든. 아무것도 안 돼요. 재밌는 것만 남았네. 자, 포커페이스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일단 팀팔콘이 3점까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2점에서 머물렀고요. 과연 포커페이스의 공격은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팔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인들의 로스터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엔 이거거든요. 벨로를 던져넣고 프라우드의 딜을 만든다. 그러면서 최세환의 사이드 강은 픽사가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포커페이스의 컨셉이라면 네. 팔콘은 한빈이 라인 긋고 프로퍼 혼자 컨트롤하면서 우리는 해피 서마제드로 포킹하겠다. 위도우메이커 프라우드. 위도우메이커 프라우드. 자, 알아서 이제 전멸로 빠져나갔고요. 네, 땅덩이는 지금 그 포패가 잘 먹었어요. 잘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쵸. 최세환이 2점을 쓰면서 디바 끌어당겼고 그 사이에 벨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전진은 하고 있습니다. 2층 자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세환이 올라갔는데 이거 따라 올라와요? 잘 쳐내고 있는데 잠깐만요. 픽사
실벤이 양쪽 다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아, 잡혔어요. 네. 이거는 한번 픽사 잡힌 시점에 포패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포커페이스 좀 더 상황 봐야 되고요. 다시 빌드업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저 디바가 있는 지점이라던가 혹은 반대편까지 위도우를 보내고 싶은 게 포커페이스의 심리일 텐데 팔콘이 그 지점을 안 놔주고 있어요, 한빈 선수가. 원거리에서 샷 각도는 네.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이 양옆에 날개가 중요하거든요. 예. 태양석이 있는 프레와 왼쪽에 있는 디바 중에 하나를 밀어내야 포패가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민다. 여기 민다. 자, 태양석을 깼고 역행까지 빠졌습니다. 프로포 거점 쪽으로 이동. 자, 이제 이러면은 이쪽 왼쪽을 주안점으로 해서 트레를 넣어놓고 우리는 여기를 활용하겠다고요. 네. 이제는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벨로스야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높여나가고 있는 포커페이스고요. 근데 붙일만한 궁은 없어요. 이러면 힐벤이나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아니면 프라우드의 한방. 근데 각을 안 주고 있어요. 네. 근데 나노가 곧 오거든요. 심플 필더. 프라우드 위쪽. 왼쪽! 오! 오! 옛날 위도 오면 갔어요. 아, 갔죠? 네. 아, 네, 자폭으로에 따라 어쨌든 리필하고 흐름도 놓고 나노가 있기 때문에 폭발 회복 가능합니다, 팔콘. 나노 벨로스야 입니다, 뒷라인 쪽으로. 틸더! 틸더! 펄스! 펄스! 나노! 살렸고! 와우! 해피가 최세한을 잡고! 와, 근데 이거 필더 판단이 1초만 늦었어도. 아, 이거 틀에 간 건 좀 크긴 하거든요. 야, 네. 이걸 살리네요. 이게 포커페이스가 거점을 굴릴 수, 그러니까 버틸 수는 있겠지만 네. 확정타를 낼 만한 게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그거 터졌으면 A가 좀 넘어가는 거였는데. 넘어갔죠. 야, 그게 안 잡히다 보니까 결국 그리고 프라우드까지 프로퍼가 잡아내줍니다. 아, 이게 심지어 북한도 아니어가지고. 어, 이제 북한 먹었어요? 이제 북한. 네. 근데 이게 메카가 깨지고 아이고. 네, 여기서 이미 뭐 난리를 치고 있어서 네, 이거 트레가 오는 손에 교환을 잘 내서 한 번 더 굴리는 포커페이스가 됐네요. 결국 포커페이스 1점 먹습니다. 네. 팔콘 입장에서 한 바퀴 더 나갔다가 턴센 타이밍에 포패가 빨아들여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 팀 팔콘은 밥 그리고 태양 장렬 두 개가 갖춰집니다. 이러면 그게 두 개 활용해서 한 타이밍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우, 타임이 좀 어긋났죠? 트레로 빨아들이고 때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포커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 왼쪽, 태양, 박. 어? 방벽 좋았고요. 네, 이러면 팔콘 애매하죠? 수박 다 태웠는데 공간 이제 열릴 거거든요. 다 흘렸어요. 네, 다음에 필더에 나노가 있기는 한데 저 나노까지 흘려지면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 나노로 해야 돼요. 네. 자, 이러면 2층. 와! 오! 프로퍼 한창 냈는데요, 그냥? 프로퍼 한창에 누구야, 근접 평타. 포패도 2층까지는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옆에 있는 땅까지는 확장을 해야 돼서 네. 그게 아니라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면 정면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인원들을 잡던가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잘 안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2층 자체는 팔콘이 아예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번째 구간은 점프팩 두 개는 써야 돼요, 결국에. 하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윈스턴이 그냥 깡 점프팩 벌스! 그 다음에 방벽 점프팩으로 공간을 밀어내고 확장해야 되는데 한빈이랑 프로퍼가 안 놔줘. 그쵸,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한 턴으로 온 거라서 한 번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 스킬이 중요해요. 대기, 대기. 네, 이 다음 뒷라인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뒷라인 들어오게 하는 이 점프 요게 중요해요. 아! 필더! 그리고 한빈이 메우고. 근데 벨로가 어차피 원시의 분노는 오고 딜라인이 들어왔으니까 괜찮은 건데 힐베! 이거! 잡아먹는 게! 잡아먹는 게! 여기 사람들 잃었고! 아, 근데 여기서 트레가 나면 애매한데요. 애매해요, 이거. 해피가 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위쪽! 어휴, 집결! 어, 네, 힐베! 나갈 힘이! 어야야야! 더 해야 돼, 더! 더 해야 돼, 더! 어, 네, 교환? 이게 나가려면 더 해야 돼요. 네. 결국에는 아나선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리아리를 잡았지만 이 해피라인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오는 도중에 계속 맞습니다. 네. 계속 맞아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구도가 땅 자체가 여기는 확장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아! 야, 최세환! 아니 이걸 이게 최세환이 바깥을 때려줘가지고 해피 잡은 것 때문에 화물 미고 꺼냈어요. 최세환! 그리고 벨로스리아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와, 근데 이게 너무 좋았는데요, 진짜. 태양속도 깼고 2층 먹었습니다. 야, 팔콘이 2층에 집착하는 동안 본인의 억제력이 떨어진 최세환이 드리블 하고 벨로랑 코레가 잡아. 이거를 풀어요? 그러면 2점 앞쪽까지 가겠는데요. 네. 그래도 터치는 한번 됩니다. 50초 남았습니다. 한번 돼요, 한번 돼요. 터치, 터치. 역전 8층. 밥.
자, 자폭 변수 봐야겠는데요. 그거 아니면은 이거는 어려워 보이나는데. 자폭이 일단 없었고요. 태양 장렬. 근데 그 와중에 벨로스리아가 나노도 받았고. 아니! 이거는 답도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밀었네요. 네. 오! 야, 근데 최재환 선수 급이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예. 야, 결국 해피까지 어떻게 도달하느냐. 아, 이 부분을 짚어주셨었는데 최선이 밀어주고 그리고 에임형 윈스턴 벨로스레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줬습니다. 그 장면 때문에 여기까지 밀 수 있었습니다. 자, 제냐타도 결국엔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뛰는 벨로스레아를 밀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포킹하는 구도의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네. 포패는 벨로... 오! 벌써! 와! 이거 한 번에 메워요? 이러면 시간을 한 30초 단축 시켰습니다. 아 잠깐! 아 근데 처음으로 이게 아, 사실 워낙 예리해서 힐벤! 힐벤! 나노팽이 날아갔어요. 나노팽이가 죽었어요 지금! 다이너마이트 터졌고! 네. 한빈 산거에 감사해야 돼. 그쵸? 산거에 이러면 나노는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거 이러면 프로포가 하나 해야 돼요. 힐벤? 가격 힐벤이긴 한데 어? 또 해피예요? 또 해피예요! 또 해피입니다! 야 와! 아! 해피! 진짜 말도 안 되는 샷! 아 근데 해피가 하나 건져 올렸네요 이거. 이게 방금 전에 나노가 저렇게 빠지면 집결 밸류가 올라갈 만한 턴이었는데 와 그거를 힐벤 이후에 물러나는 거를 해피가 너무 잘 살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항상 해피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결 턴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집결을 입고 나면 원시문호까지 가게 되면 뒷라인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도 프로퍼나 해피 필더가 하나 해야 됩니다. 40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막으면 막아요. 이걸 막으면 초월까지 오기 때문에요. 초월에 나노 둘 다 오기 때문에 해볼 만한 팔콘이 되고요. 네. 양팀 대치. 프로파가 왼쪽에서 벨로스레아. 어? 어? 들어오게요? 여기 있거든요? 벌써 안 들어갔어요. 없고. 멜리키고. 그다음 갑니다. 이거 팔콘 뒤에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설마. 앞에서 막다가 가요. 자 근데 잠깐만 이거 해피를 또 봐야 되거든요? 해피는 아까 근데 지금 딜각이 안 나오게 벨로스레아가 잘 묶어가지고. 예. 저기서 투신. 아 근데 이거는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나노에다가 원시에 붙는데 이거 많아요. 아유, 아, 또 나노 프라우드, 나노 프라우드! 여기! 나노 프라우드! 여기! 와! 심플이 쏘아올린 프라우드가 네트를 가족이 직전! 자, 화물 전진합니다! 터치해야 돼요! 화물 전진합니다! 지원 가궁이 있는데! 최대한 프로퍼가 비비고 있고! 지원 가궁이 있는데! 자, 껑충 넘어서 한빈이 한 번 비비고! 지원 가궁! 자! 초월의 나노! 자, 밀고 있어요! 나노! 자, 밀고 있어요! 나노 받았을 때 나노! 봐봐 여기 나노 누구야? 나노 디바 벌써? 내가 한빈 나노 디바 어 이거 살아요 한빈이 살아요 디바가 안 잡혀 디바가 지게끼리 싸움 막았습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대팔건 마지막에 트레와 디바가 어그로 핑퐁을 너무 잘해가지고 딜라인이 궁이 그래도 있는 상황에서 그거 오기 전에 끝났으면 진짜 게임 갔거든요? 견뎠어요. 했습니다. 와 이걸 막아내네요. 네. 딜라인이 한번 막아줬어요. 아니, 딜라인이 한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드 초월로 한 턴 견디고 위도우가 윈스턴 어그로 빼고 거점 안에 있던 디바랑 트레가 어그로 핑크에서 한번 견뎌서 네. 나노받은 디바가 화력으로 녹였어요. 나노라서 살았어요. 나노라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네. 수 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3m 정도 남았었나요? 네. 예. 그걸 막아냈어요. 팀팔콘. 아. 야, 분명 해피가 최세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프라우드가 그 원거리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포커페이스가 그래도 밀겠다. 왜냐면 궁극기도 낭낭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먼저 물어서 나노가 프라우드한테 빠졌는데 그 나노받은 프라우드가 해피한테 머리를 맞아치면 나노에 안 죽어서 본인이 나노 헤드로 해피를 잡아서 굴러갔는데 야, 예. 진짜 미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세상 꿀잼이었습니다. 예. 네. 블리자드 월드 결국 팀팔콘이 승리를 따내면서 2대1 매치 포인트를 먼저 만들어놨습니다. 4세트에서 경기가 끝날지 아니면 풀세트로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4세트로 이어드립니다. 결전 끝에 3세트 팀팔콘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트는 도라도로 향합니다. 스머프 나와! 나와서 다시 한번 윈스턴 해! 에요. 제 생각엔.
고개 안 돌려봤죠? 네. 좀 이따 그렇게 될 거예요. 아, 그렇게 하게요? 나 봤어요. 아, 정말 진짜. 하여튼 이제 그 경력이 그진 10년 차가 다 되시니까 능구렁이가 다 돼가지고. 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캐릭터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럼요. 네. 어쨌든 도라도로 선택이 됐는데 2층 지형이 많습니다. 도라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스머프 나와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포커페이스가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아무래도 스머프 녹이기, 스머프 괴롭히기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었기 때문에 네. 도라도는 디바보다는 윈스턴이 편하거든요. 디바의 리스크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한민으로 윈스턴 할래? 스머프로 윈스턴 할래? 아... 하면은 스머프죠. 그쵸. 네, 원래 이제 본게 근족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OWC에서 자료는 아닙니다만 EWC 단계 때 나왔던 지표긴 한데 네. 밀기 선택률이 20%가 안 돼요. 17% 정도 됩니다. 많은 팀들이 밀기를 먼저 꺼내는 걸 선호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위 전쟁이 선택이 됐고 그 네. 중에서도 도라도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피 선수 대신에 스토커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도라도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이제 옛날에는 히트 스캔을 많이 쓰는 맵이긴 했죠. 중간에 긴 형태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도라도는 위도우가 첫 번째 거점의 가운데 있는 그 문 열리는 지점 위에서 머리를 쏘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인데 에코가 나올 때는 항상 그래 에코 많이 썼죠. 네. 카메라 팬이 안 되네요. 보통 바로 옆으로 가기 마련인데. 그럼 한빈인가요? 한버지가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네. 팔코는. 그럼 이제 포커페이스가 의도했던 게 만약에 그거라면 의도했던 대로 이제 응해지지 않는 거죠. 자, 한빈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아, 근데 블리자드 월드 마지막 순간에는 한빈의 디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활약이었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또, 디바 네. 너프가 됐었잖아요. 매트스가 3.5초에서 3초로 지금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저런 느낌을 보여주네요. 활력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공격성 하나만 공격으로 그냥 정리했다라는 느낌이고 자, 이러면 한빈 선수 윈서이 되긴 하거든요. 본인이 댈러스에 있을 때 좀 뛰기도 했었고요. 예. 네. 아이고 이런 중독증은 사실 저는 아주 바람직한 중독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나 더 가져와. 솔직히 5주차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그냥 그러니까 팀당 두 번씩 더. 저는 감질만 나요. 맘 같아서는 그냥 1년 내내 윤택하게 경기를 그냥 네. 네. 야구처럼 안 쉬고 144경기를 144경기 우리 목이 남아나지 않겠네요? 아니 근데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너무 좋죠. 네. 네, 너무 좋은데 야 그 정도 되면은 진짜 행복하긴 하겠네요. 1년 내내 야, 매일매일 화수목금토일 그쵸? 월요일 쉬니까 맞습니다. 네. 자 포커페이스 일단 선수 교체 없이 갑니다. 계속 포커페이스는 일단 벨로스네아 선수가 또 메인 탱커기도 하고 그리고 딜러 자체 구성이 저 구성이 그냥 무난하게 다 끌고 갈 수 있는 또 구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라도다 보니까 또 히트 스캔류가 또 잘 쓰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또 팔코는 원래 이 프로퍼 스토커 둘로 거의 한 반년을 플레이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사실 프로퍼 선수가 메인 딜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메인 딜을 써야 될 때는 프로퍼가 그냥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끌고 갔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거죠. 스토커 파이팅. 네. 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스토커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2세트죠. 2세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죠. 특히나 이제 그 스토커 선수의 팬분들은 옛날부터 학용아 제발 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네가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 이런 기간이 워낙에 좀 길었었는데 좀 뭐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는 스토커 선수고요. 본인도 되게 경기를 뛰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팀적인 방향성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적인 저 이야기들 때문에 스토커 선수가 오늘 출전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네 번째 세트에서 빛이 나면서 또 승리까지 장식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포커페이스가 다시 한 번 더 2대2 동점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4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도라도로 가보시죠. 앞선 세트 여운이 너무 크게 남았나 봐요. 저는 뭐가 됐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네. 이번 세트 안에서도 좀 명경기를 어머 자 신스킨입니다. 어머. 여러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 네 우리 리포도 드디어 신화가 생겼어요. 신화 스킨 이 문제는 안 써서
네. 좀 써야 되는데 요것도 신화 스킨입니다. 요것도 신화 스킨이에요. 이거는 근데 너무 좋아요. 그 네. 저기 아마 지금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새로 하려면은 맞아요. 네. 14시즌 이후인가 그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갑니다. 디바의 아나키리코. 이러면 괜은 거의 블리자드 월드랑 같아지는데요. 프로포가 아마 근데 프로포는 쏘고 바꾸지 않을까. 2층까지 올라왔는데 예, 바꾸는 것 같죠. 에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길이 예,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요? 가나요? 다시 가볼까? 가네요. 자, 위치 봤어요. 네. 애쉬 위치 봤고 확실히 위도우가 주는 압박감이 세긴 해요, 도라도가. 그리고 포커페이스의 조합이 공간을 홀드하기 되게 좀 어렵거든요. 예. 화물을 지키기가 좀 애매해서. 자, 벨로스레아가 그 2층 쪽. 그리고 훅시! 여기까지는 내줬다. 근데 포패가 더 내주면 어려워집니다, 이거. 젠두가 부담을 느낄 만한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틈! 크라우드! 자, 불다리는 지났어요. 최세환 쪽 도전을 좀 봐야 되고, 크라우드! 저사 탐방에 턴댔는데요. 더 침식됐으면 어려웠는데 네. 저고덕에 와! 야! 원거리에서 승부 되게 잘 내네요. 네. 마스가 붙었네요, 그러면. 아, 이거 막 돌이깨로. 아, 픽사. 자, 결국 한번 막아냈습니다, 포커페이스. 2층 쪽을 빠르게 밀어내고 아예 그냥 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위도우를 이득하는 구도가 잘 안 됐다 보니까 초반에 빨리 밀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탔습니다, 팔콘. 힐팩 넣고 위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벨로스레아가 뒷라인을 잘 땡겼어요. 턴 뺐고 팔콘 지금 열어야죠. 자, 오우. 자, 벨로 위치 확인에 화물 앞에 붙어서 직선은 만들었습니다. 나노까지 있기 때문에 팔콘이 괜찮은 흐름이 되고 있고요. 나노 한 빈, 나노 한 빈 추월 대처 좋아요. 팔콘이 이어갈 수단이 없습니다. 팔콘 최세환 두 명을 터뜨립니다. 네, 이게 저는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신 공수를 좀 보려고 했어요. 토페가 선공인가 팔콘이 선공인가. 예. 근데 왜 이게 노골적으로 스마프 나와였냐면 디바가 여기 공격이 너무 안 좋아요. 풀어나갈 공간이 너무 많고 윈스턴은 혹방 하나로 그냥 먹는데 디바는 부스터로 메워도 리셋이 되니까. 근데 지금 그게 되고 있고요. 아, 종 치고 있는데요, 벨로스레아? 띵띵띵. 지뢰밭 띄웠고 수면 케어는 좋았지만 마무리가 안 됩니다. 파라! 공간 밀어내겠다는 거죠. 네. 뭘 무시하고. 다이너마이트 터졌습니다. 그리고 밥도 있어요. 여기도 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큰데요, 지금요. 결국엔 포킹전으로 가게 되면 포패도 나쁠 건 없어요. 네. 그리고 화물이 안 밀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근데 픽사 조심해야 돼요. 스토커도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바로 케어 받습니다. 제 생각엔 밥 던지고 슬슬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 최세현을 잡은 스토커. 자, 하나 퍼즐은 풀었고요. 네. 이제 마지드 궁도 오고 프로퍼 밥도 있으니까 젠부 쪽에 압박 주고 한 번에 가야죠. 이러면 뒷라인 쪽은 어느 정도 좀 풀어졌습니다. 네. 자, 밥 깔았고요, 프라우드. 홀딩! 자, 맛밥 올렸고 케어 나노까지 와서 벨로도 힐벤이라 이거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땅은 다 열렸고. 네. 벨로가 잡힌 순간 코펜은 심플의 초월을 고민해야 됩니다. 돌아도요. 자, 태양정렬까지 함께 쓰거든요. 마지는 뒷라인 심플을 초월로 받아치고 심플! 근데 문제는 이게 진영이 갈렸고 프라우드 길각이 안 나오는 상황에 터치도 네. 어려워서 들어갑니다. 결국 1점 킵할것. 네. 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팔콘이 1점을 먹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어이구. 근데 이거 그냥 풍침 화력전이어가지고. 자, 포패도 밀리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근데 네. 결국엔 2층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 자리. 네. 아, 특히나 도라도 두 번째 구간은 고지대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소속하는지 거기에 두 번째 구간 싸움이 달려있거든요. 화물이 중요해 보이긴 해요. 이게 팔콘이 트레를 버렸잖아요. 아예 트레를 스토커가 빼버렸어요. 파라를 하면서 이게 사이드를 볼 만한 대상이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냥 개개인이 샷으로 미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포페가 착결수를 당하지 않으면서 와! 프라우드가 해결하고 최세월 벨로로 화물만 진군을 막으면 이건 팔콘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 2층은 킬러 2명
그리고 프라우드 세 명이 담당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벨로스레아와 최세현이 아래쪽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둘 중 하나 해야 되거든요. 땅에 있는 걸 밀던가 2층을 샷으로 밀던가. 근데 사실 땅에 있는 걸 잡기가 쉬운 조합은 아니에요. 팔콘이 그러면 2층을 밀어야죠 그냥. 네. 자,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2층을 밀 때 필요한 건 저는 나노라고 봅니다. 나노가 왔을 때 나노의 힘으로 밀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지뢰방 살아났고요. 아예 여기까지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오, 근데 나요? 이러면 벨로스레아 가는 거 아닌가요? 갈 것 같은데요? 예, 힐맨 먹고 갔어요. 자, 기회가 왔어요. 와! 와! 나노 남기고 여기까지 간 건 의미가 있습니다. 벨로가 선턴으로 시간 벌려고 하다가 끊긴 타이밍을 잘 살렸고요. 이러면 험을 전진시킬 수 있고 2층도 어느 정도 걷어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는 트랙까지 어차피 파라가 이득 볼 건 다 봤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핵심은 여기에요. 여기를 넘어갈 때 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1망도를 때리면서 이득을 좀 걷어야 되는 팔콘의 조합이 형태다 보니까 이거 밀려나면 그냥 완방이거든요. 네. 앞쪽 2층뿐만 아니라 반대편 2층도 활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벨로가 영리하게 잘하네요. 나노, 한빈. 근데 여기서 프로퍼 결에 잘 빨아주었고 혈세 갖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나야죠. 네, 어려워요 이러면. 최세환 너무 잘할 때요 진짜. 최세환. 와, 아, 최세환. 아니 오늘 진짜 난리 났어요. 지금 활활 불타고 있어요 지금. 최채환 보드. 네, 최버지. 야, 간만에 부르짖어 봅니다 최버지. 네. 15초 남았는데 여기 뒤통수 다시 올라와서. 아, 근데 디바가 부스터가 여기서 저렇게 빠져버리면 터치를 누가 하나요? 스토커. 스토커가 해야죠. 시간은 그쵸? 충분한데. 어, 잠깐만 스토커 있어요. 어? 3초, 2초. 아, 예, 한빈이 왔네요. 자, 뒤에 하나. 근데 이러면 불안하죠. 이게 받는 거에 급급한 상황이라 마지 그 심플에 아까는 못 준 거라서. 메카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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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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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8사, 역전 8사. 터치 됐고요. 자, 파비와 밥과 밥 대결. 문제는 이거 지뢰밭이랑 초월입니다. 아, 이것도 픽사가 잡히더라도 초월로 비비면서 터트릴 거라서 봐야 돼요. 자, 초월 일단 올라간 상태에서 터치 수단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 차트를 봐야 되는데 태양 연결! 발 떨어져! 아, 샘플! 그리고 최세현 아래쪽! 막았습니다. 2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퍼커페이스. 아, 근데 최세환이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네. 레킹골이랑 반대로 팔코는 뭐 이제 팔콘 팬분들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답답하셨을 수 있겠지만 준비된 컨셉으로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되게 잘 밀었어요. 원래는 7점에서 막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흐름이었고 또 조합의 예. 구성이었고요. 아, 왜 본인들이 도라도를 골랐는지 좀 네. 느낄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플 선수 지난 경기 때도 그랬지만 이 선수가 예전에도 야타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 살아있네요 여전히. 네. 자, 일단 현재까지의 흐름은 포커페이스가 원하는 판짝이대로 그리고 맵을 고른 이유가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갔는데 네. 자, 저는 이제 포커페이스가 성공이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대한 많이 밀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방금처럼 수비하면 된다는데 이제 리버스니까 공격을 어떻게 매끄럽게 굴릴지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팔콘 입장에서 본인들은 오는 걸 때리는 형태잖아요. 그럼 포커페이스가 선턴으로 여러 개의 스킬을 쓰면서 들어올 때 머리 많이 쏘면 평등합니다. 그쵸. 자리를 먼저 잡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조합의 차이 때문에 네. 특히나 탱커 쪽의 조합 차이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쵸. 어쨌든 디바가 들어간 조합 같은 경우는 쳐내는 게 1순위니까 네. 네, 전술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마 뭐 전술이나 플레이 스타일을 봐야겠지만 벨로나 최세환 중에 하나의 날개가 꺾이면 포커페이스는 풀어갈 수 있는 게 프라우드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위트가 공간을 못 먹어준다 그럼 프라우드가 억지로 온몸 비틀기에서 딸깍으로 밀어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팔콘이 그게 되는가를 봐야죠. 자, 프라우드는 애쉬로 바꿔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쪽에서 싸움, 땅쪽에서 싸움, 포커씨! 아, 네, 그냥 한빈이 그냥 그냥 저거는 체력 4,500 트레이서예요. 네. 네. 그냥 녹여버렸어요, 픽서를. 네. 못 견디고 터졌죠. 최세환이 2층을 올라왔습니다. 오늘 최세환 움직임 봐야 돼요. 네. 매서워요, 오늘. 맞습니다. 혼자서 뒤를 터뜨리는 게. 자, 팔콘은 의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힐벤, 힐벤, 한빈. 네, 한빈이 터지면 안 돼요, 그거는. 네. 그리고 최세현이 사이드에서 되게 잘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 빠져나가지 못하네요. 와, 포커! 포커 심플 매서웠죠. 이거 2분 30초 때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턴에 나노를 흘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포패가 나노를 흘리고 본인들의 지옥과 궁턴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근데 방벽이 여기서 빠졌으면 이거 좀 시간 끌리거든요. 네. 일단 나노는 돌려야 돼요, 이거. 상대 궁은 빼고 포커페이스는 궁을 좀 흘려야 돼. 그게 아니면 프라우드가 샷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거대로 가야 돼요. 네. 2층 올라오지만 이거 계속 쳐내고 있는 한빈이고요. 방벽 다시 한 번 더 빠집니다.
어쨌든 필더에 나눠가가지고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써요 프로퍼. 자 윈스 일로 와라. 워워워워. 근데 벨로가 뭐? 드립을 잘했거든요. 그러게요. 나노가 생각보다 이러면 효과 없었어요. 이제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어요. 나노가 먼저 오른턴을 흘리고 본인도 뒷라인이 궁이 올 때 한 번에 가서 힐맨 그때 제발야. 야 이것도 이득 교환까지 만들어냅니다. 스토퍼 홀은 안 맞았는데 영향으로 해결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걸 또 힐맨 던져갖고 심필까지 잡아내주고 이득 교환까지 만들어내요. 아이고 기회는 있어요. 코페 마지노를 잡았기 때문에 상대가 아나밖에 지원가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충분히 리스폰이 빠른 이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궁이 빠지는 거 아니니까 초코페이스는 궁 쓰면서 전진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파이코는 프로퍼의 뭐 복체 3밀리 유지력으로 견디면 되고요. 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도 길어요 결국에는. 아직은 팔콘이 막을 만한 그림입니다. 네. 자, 뒤쪽에서 프로퍼가 왔다 갔다 해주면서 포킹 날려주고 있고요. 베론슬레아가 한번 뛰거든요. 잘 잡았어요. 저도 오늘 벨로랑 최세환 이 두가 네. 진짜 충전해주는데요. 이거 결 10결 막았고 이거는 구도가 포커페이스가 많이 좋습니다. 말라 죽어요 팔콘. 이러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갈렸잖아요. 어? 나눴어요? 아 이거 복제 나눕니다. 네. 비벼야 돼요. 터치! 터치! 1.16! 자 벨로 원샷도가 아직 있어가지고 태양경열 밥! 나노 필더 나노 필더 나노 필더 나노 체력이! 체력이! 한빈 리필 안 될 거.. 안 되나요? 되나요? 리필? 되면 모르는데? 됐고 아 이게 마지드도 간 상황이고요. 숫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어 힐벤! 픽사 잡으면! 픽사 잡으면? 아, 예, 근데 이거는 예, 좀 힘들어 보이네요. 드리블을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스토커가 전장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나노를 잘 참았습니다, 팔콘이. 그렇습니다. 포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벨로가 오늘 너무 좋아요. 그 윈스턴 스킬 활용이 너무 좋아서 원시의 분노가 되게 안전한 타이밍에 본인이 원할 때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방벽을 쓸 때도 최세환이 호응해주니까 뒷라인 갈가먹게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드 야타입니다. 그리고 심플이 여기서 대기. 결국에는 야타를 넣었다는 거는 트랙 싸움도 트랙 싸움이지만 벨로를 좀 쳐내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윈스가 너무 잘 견디는 게 지금 좀 부담이거든요. 예. 뭐 힐벤에 그런 구조화까지 함께 뭐 걸어줄 수 있다라는 얘긴데. 네. 이거는 잠깐 빼야죠. 이거는 맞물렸죠. 아, 예, 빼야 돼 이거. 예. 뛰는 타이밍에 사고가 나가지고. 자 이러면 20초 날아갔어요. 네, 포커페이스 입장에서도 여기는 좀 험난할 만한 구성이 됐죠. 상대가 어쨌든 포킹의 배는 비슷하고 벨로가 아까보다 압박을 더 많이 받을 만한 상황이라 자 풀어나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러면 2분 때는 일단 깨집니다. 네. 2분 때는 깨지는 상황에서 필더의 나눔강화제 계속 보유가 되어 있고요. 결국엔 애쉬의 밸류를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고민이 포커페이스는 나오겠죠. 네. 이게 에코면은 이거를 그냥 복제로 오. 밀면 되는데 애쉬니까 그냥 화물을 최대한 미는 선택을 하네요. 네. 원쉘 분노가 빠졌죠? 네 이거 힐맨까지 들어가서 먹을까봐 놀랐어요. 네. 이러면 팔콘이 웃습니다. 본인들 쓴 거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도 포커페이스가 잘하고 있는 건 적응을 완전히 흑백에 하진 않았어요. 자 뒤에 네. 뒤에 최세환 이거 벨로스리아랑 함께 올라왔는데 펄스 봐야 돼요. 네. 다 보고 있거든요 최세환이. 근데 체력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심플가요. 마킹을 잘했고요. 최세환 마킹을 하면서 여기를 잘 밀어내서 한번 잘 막았습니다. 빅나인 쪽도 보내고 최세환까지 마무리시키는 스토커. 그리고 시간 1분 때도 이제 곧 깨집니다. 자, 포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일그러질 만한 원시의 분노의 밸류가 죽을 만한 턴을 교회 역까지 밀어내는 걸로 잘 활용을 했거든요. 초월도 빼냈고 그래서 이번 한타가 거의 이 게임의 키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걸 팔콘이 막으면 끝! 포커페이스가 밀면 풀세트. 자 보죠. 네. 최후의 한타. 근데 최세환? 예. 아마 뭐 모든 걸 태워서라도 밀려고 하겠죠. 43초 남았습니다. 힐맨 빈나인 공감기에는 라인이 좀 길어요. 자 잘 던졌고요 포커페이스. 4군대 4구 마지막입니다. 모든 걸 다 쏟아볼 구조와 포커페이스! 아! 가요! 야 근데 팔콘 빈나인 잘 견뎠어요. 쫓아봐야 돼요! 야 머쏘기 머쏘기! 우와! 나노받은 야타 모아 속에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복제까지 딜벤? 일단 사는 게 중요해요. 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터치까지 포페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팔코는 자원 좀 깎으면 뒤로 물러나는 풀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복제! 아나! 일단 풀렸고! 네. 이게 맞이는 초월까지만 이어주면 돼요, 결국엔. 터치해야 돼요, 터치해야 네. 돼요, 터치해야 돼요. 자, 터치! 앞라인에서 걸고, 힐벤으로 걸고 상대 나노랑 밥 뺀 다음에 마지막에 초월에닝 가면 되는 팔콘이고요. 자, 선봉권은 포크페이스한테 있는데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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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벽 안으로! 야! 자, 근데 봐야 돼요. 나노는 죽고 갔거든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근데 이게 길어지면 돼요. 그쵸? 팔콘 영리하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늘어지는데요? 왜냐면 초월만 가면 돼요. 초월만. 마지는 88. 어차피 밀어야 돼요. 어차피. 마지는 89. 자 리필. 야 이러면 말라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밸런스까지 갖고 남은 건 최세환. 이마저도 정리. 결국 여기서 경기 끝. 팀 팔콘이 스코어 3대1로 경기를 접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저 조합의 형태가 아예 그냥 도라도에서 안 나왔던 것도 아닌데 이제 쟁점은 그거예요. 많이 밀고 잘 막아야 돼요. 디마 조합이 아예 가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디마가 저런 형태로 최대한 라인만 그어주면서 호이닝 그 선 그어놓고 포킹하면 되는 건데 팔콘이 그걸 너무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팔콘이 오늘 첫 번째 세트 쟁탈은 점수를 내주긴 했지만 이어지는 2, 3, 4세트를 연달아 다 따냈고요. 그리고 스토커가 돌아왔습니다. 네. He's back. 네. 그냥 정말로 오늘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자 이러면 3승 2패가 된 티팔콘이에요.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를 패배하고 2승 3패 라인이 됐다면 동부 쪽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적표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서부권을 공고히 잘 지켰고요. 네. 네. 아 이거 중상위권 혹은 뭐 중위권까지 여기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도 팔콘 어쨌든 지난 POTM 보죠. POTM 누군가요? POTM 해피입니다. 오 이게 좀 임팩트가 세긴 셌어요. 분기점이 될 만한 세트를 잡아내는데 기여를 했다 보니까 해피 선수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선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누구 한 명을 뽑기에도. 네. 애매했거든요. 세트마다 임팩트가 다 있었고 캐리라는 그러니까요. 선수가 달랐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애매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해피의 임팩트가 정말 세긴 셌나 봐요. 맞습니다. 아, 투표에 대한 부분 해피 선수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표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야, 근데 해피 선수가 팔콘에 들어오고 나서 초반에는 좀 적응이 아직 덜 됐다? 아직 폼이 덜 올라왔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좀 쉬다 와가지고 예. 아직 적응 기간이다. 근데 실제로 스크림이라던가 게임을 좀 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폼이 그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클래스 있는 선수다 보니까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 안에 본인의 폼을 아주 잘 끌어올리면서 팀 승리에 계속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피 선수가 오늘 경기 POTM 선정이 되면서 잠시 후에 인터뷰가 이어지게 될 텐데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아 오늘 또 홈브라까지 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팔콘이 좋았던 거는 물론 이제 수비적인 운영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로스터가 저렇게 나왔는데 많이 꽐어요. 네. 연극 야 진짜 좋았어요. 네. 역시 예 히트 스캔류 확실했습니다 해피. 맞습니다. 자 해피 선수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시윤 아나운서와 함께 POTM 인터뷰 만나 보시죠. 네,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팀 팔콘과 포커페이스 중 승자는 팀 팔콘이었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POTM은 해피 선수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해피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팀 팔콘에서 딜러 하고 있는 해피라고 합니다. 네, 해피 선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하지만 팀 팔콘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저번 주에 라쿤한테 좀 쉽게 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이겨서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의 승리로 저번의 패배를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쉽지만은 않은 경기 흐름이 펼쳐졌어요. 해피 선수가 보기에 1세트 때 포커페이스 기세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좀 경기 흐름 어때 보였나요? 솔직하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1세트 때 상대분들이 너무 잘해서 당황했었는데 제가 콜도 잘 맞추고 좀 더 저희 거 잘하자 집중해서 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해피 선수가 활약했던 3세트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3m 정도를 남겨두고 엄청난 각축전이 펼쳐졌잖아요. 자 이때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도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니 저, 본인이 이렇게 캐리를 하셔놓고서는 그냥 트랙 컷? 제가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머릿속으로 이제 팀원들과 컷을 외쳤던 게 기억이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4세트 돌아도 해피 선수는 이제 자리를 내어주고 팀원들끼리 이제 싸움을 펼쳤었는데 자 팀원들 믿고 있었나요? 네, 저희 팀원들 다 진짜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다 포지션별로 다 진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라도에서 보기에 좀 내가 보기에 제일 잘했다 하는 선수 있었을까요? 한빈이가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항상 많은 선수들의 사랑을 받는 한빈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긴박한 순간 위도우로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줬었죠. 또 3세트 때 투입되면서 1대1이었던 경기 스코어를 1대2로 바꿨던 우리 해피 선수기도 한데요. 자 위도우 대전 펼쳐졌었는데 자신 있었나요? 프라우드 선수가 제가 06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7살 차이라서 네.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잘 됐네요. 어떻게? 네, 7년 더 먼저 손가락을 움직였기 때문에 더 잘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녹색으로 응원의 물결을 보여주신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고 조금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팀 팔콘의 POTM 받으신 해피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올 텐데요. 해적당과 크레이지 라쿤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